그래서 10과 문법입니다. 잠깐만, 얘왜 자꾸 튀어나오는 거야? 타이핑, 쇼, 어쩌고저쩌고, 터치 키보드, 플레이, as I type, capitalize, use, all, up, show that when I not, 키보드, 터치 이제 안 튀어나오고 있지. 자, 10과 문법 첫 번째, 뭐래요? 그렇죠. 지각동사와 목적격 보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럼 지각동사와 목적격 보호가 제목이면 뭐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일단 뭐 이런 거 해봅시다. A가 뭐뭐 하는 것을 지켜보다라는 표현이겠죠. A가 뭐뭐 하는 것을 지켜보다라는 표현 어떻게 한다? Watch A do. 이게 가장 기본이죠. Watch A do. A가 뭐뭐 하, 지켜보다. 근데 이거 말고도 또 가능한 게 있죠. 뭐도 가능할까? 어떤 형태도 가능하다. Watch A doing도 되죠. Watch A doing. 그러니까 이것도 I watch her run도 되고 뭐도 된다. I watch her running도 된다. 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근데 사실 여기에 I watch A do도 되고 doing도 되지만 뭐도 됩니까? 사실은 그렇죠. done, PP형도 다 됩니다. 사실은 이세 가지 형태가 모두 올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 watch my car repaired 이런 것도 된단 말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I watch 뭐 이걸 가지고 간단한 문장으로 설명하면 I watch her run도 되고 I watch her run in the park도 되고 I watch her running in the park도 되고 I watch my car repaired by the engineer. 이런 것도 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기에 watch 뒤에 있는 A를 보고 watch라는 무슨 동사의 지각 동사의 얘를 보고 뭐라 그러고 목적어라 그러고 여기에 오는 동사 원형이라든지 doing의 형태나 PP 형태 얘들을 보고 뭐라 그런다? 목적격 보어 뭐 OC라고도 하죠. Objective Complement라고 해서 목적격 보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나눠보면 이렇게 나뉘겠죠. Watch A do와 doing은 비슷한 표현인 거고 Watch A 뒤에 입장 바뀐 어떤 시가 오는 건 뭔가 좀 달랐죠. 그래서 제가 예로 든 문장도 달랐습니다. Do와 doing의 경우에는 I watch her run in the park, I watch her running in the park였지만 PP형이 오는 경우에는 I watch my car repaired 이런 거였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나뉘는 기준을 보면 자, 뒤에 동사 원형이나 doing의 형태가 오는 경우에는 이 목적어가 이 행동을 할 때, 다시 말해서 여기에 오는 목적어하고 여기에 오는 동사 또는 ing 형태가 무슨 관계일 때, 무슨 관계일 때, 능동의 관계일 때, 얘가 이걸 하는 관계일 때는 to 없는 do가 이걸 보고 원형 부정사라죠. 문법적 용어는 to가 없는 동사 원형을 보고 원형 부정사. 만약에 여기에 watched가 왔다. I watched her가 왔다. 그럼, 여기 시제일치 와야지. I watched her ran 해야지.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to가 없는 동사의 원형이 와야 된다. I watched her run 해야지. I watched her ran. 이런 형태가 오면 안 된다. did가 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이 doing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문법적인 내용이 있죠. 해석상 I watched her running in the park의 해석은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그녀가 운동장에서 달리는 것을 지켜보았다 해도 상관없지만 얘는 절대로 뭐가 아니다. 얘는 뭐가 아니라 동명사가 아니라 뭐다. 그렇죠. 현재 분사다. 그래서 우리는 지각동사 뒤에 목적어 하는 행동을 ing 형태로 한 경우에 어떻게 해석하기로 약속했었다? I watched her running in the park는 나는 지켜보았다. 어떤 그녀를 지켜봤다? 운동장에서 달리고 있는 그녀를. 그래서 얘는 뭐다? 현재 분사다. 근데 무조건 이 형태만 가능한 게 아니고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I watched my car repaired. 뭐 I watched my car 뭐 PP 형태로 뭐 repaired 이런 게 왔다 치자. 그럼 여기는 왜 리페어도 아니고 리페어링도 아니고 왜 리페어드라는 PP 형태가 왜 와야 되느냐? 이번에는 마이카와 리페어라는 동사의 관계를 보면 마이카는 자동차고 리페어는 뭐 하다니까? 수리하다니까. 마이카가 리페어를 합니까? 리페어를 당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이번에는 능동의 관계가 아니고 여기에 있는 목적어하고 여기에 오는 동사가 동사의 관계가 뭐기 때문에
수동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PP형을 써야 된다. 무조건 무슨 수학 공식처럼 여기에 동사가 올 것 같으면 동사 원형이나 ing 형태가 와야 된다가 아니고요. 얘가 이걸 당하는 관계일 때는 PP 형태가 와야 된다. 왜냐하면 자, 얘와 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doing과 PP형의 공통점 둘 다 무슨 시다? 그렇죠. 어떤 시죠? 그렇기 때문에 I watched her running in the park는 사실 여기에 뭐가 생겼나? I watched her who was running in the park가 생겼단 말이에요.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겼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I watched my car repaired by the engineer에 마찬가지 뭐가 생겼나? I watched my car which was repaired by the engineer가 생겼다.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겼다. 그러니까 얘들은 전부 다 무슨 시로서 온 거다? 형용사로서 온 것이다 라는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겠죠. 근데 여기에도 주로 설명하는 것은 요거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할 거예요. 그러면. 근데 그 밑에 보니까 제목이 뭐예요? 형용사 역할을 하는 현대분사 doing과 PP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니.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내 일정표, my schedule이죠. 그 다음에 숙제로 가득 찬, 숙제로 가득 찬. 그럼 여기에 보면 feel이 올 거죠. feel. 그렇죠. feel이 올 건데 그러면 my schedule하고 my schedule하고 feel의 관계. feel의 뜻이 뭐하답니까? 채우다죠. 그럼 my schedule이 feel을 하는 거야? feel을 당하는 거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feel도 아니고 feeling도 아니고 여기에 filled my schedule filled with homework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look at my schedule 뭐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러니까 schedule하고 feel이라는 동사 feel이 채우다니까 schedule이 채우는 게 아니고 채워짐을 당하는 거죠. 선생에 의해서. 그렇죠? 그 때문에 얘는 무슨 관계다? 뭐의 관계다? 수동의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는 무슨 분사 쓴다? 과거분사를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침대에서 자고 있는 그 소년은 누구니? 일단 뭐 침대에서 자고 있는 그 소년부터 만들면 되겠네요. 뭐 침대에서 자고 있는 그 소년 안만 길어봤자 쉬겠죠. 그러니까 이 문장은 who is she를 좀 늘려놓은 겁니다. who is she를 늘려놓은 거죠. 그쵸? 맞습니까? 그러면 침대에서 자고 있는 그 소년은 말은 일단 그 소년은 더 걸일 거고 그러면 자다가 슬립이니까 더 걸과 슬립의 관계 더 걸이 슬립을 합니까? 슬립을 당합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과거분사가 아니고 뭐 ing 형태인 현재분사로 더 걸 슬리핑 온 더 베드 뭐 이렇게 되겠겠죠. 맞습니까? 그럼 다시 돌아가서 지각동사 목적도 보호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보면 일단 예문부터 완성시켜보면 뭔가 좀 더 확실하게 뚜렷하게 보이죠. 첫 번째 문장 누구는 나는 누가 긴 머리의 귀여운 소녀가 긴 머리도 소녀를 꾸미고 소녀 귀여운도 소녀를 꾸미죠. 뭐 하는 것을 가게 안으로 들어온 것을 뭐 했다? 보았다. 그럼 시제는 그렇죠. 난 보았다. I saw whom? A cute girl with long hair. 긴 머리에 귀여운 소녀가 되는 거죠. Cute girl 꾸미고 with long hair도 긴 머리를 갖고 있으니까 또 안만 길어봤자 목적격이니까 her가 된 거죠. I saw her.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가 하는 행동. 그렇죠. her가 하는 행동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죠. 그럼 가게 안으로 들어오다는 come into the store죠. 그렇죠? 그러면 시제 일치해서 came into the store 하면 되겠죠? 안 되고 어떻게 된다? come into the store 하든지 또는 그렇죠? 가게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긴 머리의 소녀라는 뜻으로서 뭘 해야 되겠다? coming into the store 이 두 가지 형태가 가능하다. 뭐는 안 된다? to come은 안 된다. came도 당연히 안 되고요. 그 다음 것도 예문 나는 그녀의 엄마가 her mommy 그녀에게 소리치는 것을 뭐했다?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그녀에게 소리치는 것이란 말은 그녀에게 소리를 치다로부터 왔죠. 그쵸? 그녀에게 소리치다가 뭡니까? shout at her죠. 됐습니까? 그러면 시제는 과거죠. 그럼 난 들었어요. I heard whom? her mom. I heard her mom. Her mom이 하는 행동. Her mom이 합니까? 당합니까? Yeah. 소리를 칩니까? 소리침을 당합니까? 하면 소리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shout at her. 또는 그렇죠. 그녀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중인
그녀의 엄마를 엄마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샤웃이나 샤우팅은 되지만 투 샤웃이나 샤우팅 등의 형태는 여기에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얘기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좀더 설명을 들어가기 전에 일단 지각 동사라고 하는 것들, 학교에 늦게 가는 동사는 절대 아니죠. 영어로는 perceptional verb라 합니다. perceptional verb. verb는 뭐예요? 동사죠, 동사. 동사를 verb라고 하죠. perceptional은 그럼 뭐겠어요? 지각하는, 인지하는, 느끼는 이런 뜻의 형용사입니다. 느끼는 동사 이겁니다. 몇 가지 감각 기관이 있나요? 우리가 느끼는 몇 감? 오감이 있죠, 오감. 그래서 눈으로 보는 시각, 귀로 듣는 청각, 그렇죠? 코로 냄새 맡는 후각, 입으로 맛을 보는 미각, 그다음에 피부로 느끼는 촉각, 이 다섯 가지. 그러면 시각과 관계되는 거 보다, see, watch, look at 등이 있죠. see, watch, look at 등을 보고 시각과 관계된 지각동사라고 한다. 그 다음에 청각과 관계된 거 듣다, see, watch, look at 등이 지각동사 중에 시각과 관계된 거. 듣다는 뭐랑 뭐가 있을까요? hear랑 listen to가 있겠죠. hear, listen to, 청각과 관계된 지각동사. 그 다음에 후각과 관계된 냄새 맡다, smell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빠져 있는 거, 미각과 관계된 맛보다 테이스트도 지각 동사죠. 큰일 났다 이제 씨. 민규 잡으러 왔다. 먼지 타고 왔습니다. 여기 불났나? 누구랑 갈까? 예. 테이스트. 미각이죠. 그 다음에 촉각과 관계된, 어? 촉각. 그렇죠. feel. feel도 지각동사입니다. 예, 촉각이죠. 왜 이렇게 굵어요? 자, 터치는 지각동사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터치는 동작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지하다. N으로 시작하는데요. Notice. 그렇죠. Notice. 이런 것들을 보고 지각동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Notice는 뭐, 우리가 봐서 Notice 할 수도 있고요. 들어서 Notice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오감을 합쳐서 Notice가 된 겁니다. 알아차리다, Notice. 이런 애들을 보고 지각동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에서는 지각동사의 종류에 대해서 이런 애들이 오감과 관계된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빠진 것들, 뭐 테이스트라든지 뭐 feel 이런 것들도 같이 설명드렸고요. notice 이런 것들 잘안 나왔는데 notice 이런 애들도 지각동사다라는 거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그 몇형식 이걸 가지고 누군가가 뭐뭐하는 것을 지각하다, 느끼다라는 뜻을 할 때, 이건 일단 몇 형식이라고 우리가 형식할 때 여러분들이 힘들어 했었던 형식에서 이런 걸 보고 몇 형식 문장이라고 배웠었냐? 5형식이다라고. 5형식일 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5형식일 때. 그러니까 I saw her 이런 거 말고 난 그녀를 보았어요. 뭐 이런 거. I 뭐 listen to the music. 난그 음악을 들었어요. 뭐 이런 거는 5형식이 아니죠. 그냥 3형식이죠. 그쵸? 왜또 심기가 불편하신가? 자리가 바뀌어서? 괜찮아? 재밌는 거 되게 불편하다. 오케이. 5형식일 때, 다시 말해, 목적어가 어떤 동작을 할 때, 이럴 때, 목적격 보호로서, 그러니까 목적어가 하는 행동을 나타내는 말로서, 뭐가 쓰이, 어떤 형태가 쓰이면? doing의 형태가 쓰이면, 뭐뭐 하는 중인 누군가를 보았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과거분사가 쓰이면, 과거분사가 쓰이면 여기 완료를 나타낸다고 했는데요. 완료가 아니고 뭐라고 칩시다. 완료도 되긴 되는데 완료보다 더 많이 써요. 완료를 치우기보다는 뭐나 완료
뭐나 수동 또는 완료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전에는 동사 원형을 쓴다라는 건 배웠으니까 동사 원형을 쓴다라는 거를 이미 알고 있었고 to do가 못 온다라는 거 to do가 오지 못하고 do가 온다 플러스 이거는 사역동사도 마찬가지였죠. 사역동사도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원형. 근데 사역동사의 경우에는 현재분사나 과거, 현재분사가 오지는 못하죠. doing의 형태는 못 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뭐 했냐. 거기서 플러스해서 여기에다가 동사원형 말고 현재분사가 쓰이면 뭐뭐 하고 있는 누군가를 보다고 그 다음에 과거분사가 오면 뭐뭐 당하는 누군가를 보다 뭐 고쳐지는 자동차를 뭐 지켜보았다 뭐 이런 식으로 수동이나 완료의 의미를 나타낸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만약에 뭐 서술형 문제 풀 때 목적어가 행동 목적어가 어떤 행동을 한다고 얘기하는 건지 목적어가 어떤 행동을 당한다고 얘기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동사의 형태를 결정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일단 칼질하기죠. 나는 그가 길을 건너고 있는 것을 보았다. 누구는 나는 누구를 봤어요? 그를 봤죠. 그가 하는 행동은 길을 건너고 있는 그를 봤죠. 보니까 길을 건너는 것이 아니고 길을 건너고 있는 중인 그를 보았다겠죠. 우리가 약속한 방식으로 해석하면 나는 길을 건너고 있는 그를 보았다죠. 시제는 과거 보았다. 길이가 짧은 걸로 봐서 I saw 누구? him. 그럼 힘은 힘인데 뭐 하는 중인 길을 건너는 중인 그죠. 그러니까 I saw him crossing the street 안 되겠죠. 나는 보았습니다. I saw 했습니다. 누구를 힘을 뭐 하는 중인 힘 crossing the street 하고 있는 중인. 그래서 얘는 절대로 동명사가 아니고 현재 분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러냐? 여기에 뭐가 생략됐기 때문에 힘과 crossing the street 사이에 who 시제가 과거니까. 그렇죠. Who was가 생략된 거죠. I saw him who was crossing the street. 관계대명사는 무슨 시 덩어리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형용사 절을 끌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녀는 지난밤에 아기가 우는 것을 들었답니다. 그래서 누가 그녀가 언제 어젯밤에 뭐하고 누가 뭐하는 것 어떤 아기가 우는 것을 뭐 했다? 들었다. 시제는 과거죠. 그럼 그녀는 들었어요. She heard 무엇을? A baby. A baby가 하는 행동은 cry last night 하면 되겠죠. She heard a boy cry last night. To cry 하면 안 된다. Cried 되겠어? 안 되겠어? Cried. Crying 되겠어? 안 되겠어?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 온 것은 올 단어의 형태는 동사 cry의 형태는 원형인 cry 또는 울고 있는 중인이라는 현재 분사로서의 crying 이런 형태들이 가능하다. She heard a baby crying 또는 cry last night. 다음 계속 세 번째 예문. 그는 부엌에서 무언가 탄 냄새를 맡았대요. 누가 그가 어디에서 in the kitchen에서 무엇을 something을 something은 something인데 어떤 something 타버린 something이죠. 자 여기에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는 부엌에서 무언가 탄 냄새를 맡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타고 있는 막 불이 활활 타고 있을 때 냄새를 맡은 걸까 아니면 다 타버렸는데 뭐 불은 꺼지고 나서 뭔가 다 탄 냄새를 맡았다. 둘 중에 어떤 상황이냐면 뭔가 다 타버리고 불은 꺼진 상태야. 타는 행동이 뭐된 거? 타는 것이 뭐된 거? 그렇죠. 완료된 걸 맡았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불 타고 있는 냄새를 맡은 게 아니고요. 오케이. 그러면 타다가 뭡니까? 타다. 번이죠. 번의 3단면시는? 번, 번드, 번드도 되고 번, 번트, 번트도 됩니다. 번, 번드, 번드 또는 번, 번트, 번트 번의 3단면시 BURN, BURNED, BURNED도 되고 BURNT도 되고
타는 것이 끝난, 다 타버린 뭔가의 냄새를 맡았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시제는 과거죠. 그러면 he smelled도 되고 smelt도 됩니다. 이거 he smelled, he smelt, he smelled what? Something. Something은 something인데 뭐 하는 행동이 완료된? 그렇죠. In the kitchen. 원대 또는 burnt. He smelled something burnt in the kitchen. 그래서 얘는 관로하고 something이 이 burn이란 행동을 뭐 했기 때문에? 완료했기 때문에 burn이 아니고 burnt의 형태가 되었다. 다 타버린 뭔가의 냄새를 맡았다 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그들은 그녀가 방에 들어오고 있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대요. 누구는 그들은 누구를 그녀를 알아채지 못했죠? 그녀는 그녀인데 뭐하고 있는 중인 그녀? 방에 들어오고 있는 중인 그녀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됐습니까? 알아차리다가 뭐였습니까? Notice. Notice죠. 시제는? 과거. 그럼 그들은 과거에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They didn't notice. They didn't notice whom? Her. 뭐 하는 중인? Coming into the room. They didn't notice her coming into the room. 그럼 여기에 coming 대신 올 수 있는 형태는? 그렇죠. 여기에 her가 come을 합니까? come을 당합니까? 당연히 이 형태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come도 되고 to come은 되지 않는다. came도 당연히 안 되고. 그러니까 coming이나 또는 come의 형태로 여기에 her가 하는 행동, 그녀가 하는 행동을 표현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했던 거죠. 이것도 다. 됐습니까? 그래서 숙제로 가득 채워진 내 일정표를 봐라. 일단 뭐를 보라 그랬어요. 그렇죠? 뭐를 보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의 일정표를 봐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나의 일정표를 봐라는 뭐예요? 나의 일정표를 봐라. Look at my, 그렇죠, my, look at my schedule. 그러면 일정표는 일정표인데 어떤 일정표? 숙제로 채워진 이 말이죠. 숙제로 채워진. 그럼 여기 사용할 동사는 fill일 건데요. fill의 뜻이 뭐 하다니까? 채우다. 그렇죠. 그러면 스케줄이 fill을 해, fill을 당해.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fill의 형태는 fill도 아니고 to fill도 아니고 filling도 아니고 뭐? 그렇죠. filled. 여러분들 수고로 외웠죠. be filled with what? homework. 안 되겠죠. Look at my schedule filled with homework. 그럼 여기에 이제 my schedule하고 filled 사이에 뭐 끊어있게 하면 이렇게 되겠죠. Look at 해라. 봐라. 무엇을 my schedule을. My schedule은 schedule인데 어떤 filled with homework.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 schedule하고 filled 사이에 요 사이에 일어난 일은 뭡니까? Which, 그렇죠. is가 생겼던 거죠. Look at my schedule that is filled with homework. 숙제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럼 여러분들이 전에 뭐 배운 적 있냐면 by를 쓰지 않는 수동태 하면서 수거처럼 외운 거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뭐뭐로 채워지다라는 수거가 뭐였어? be full of랑 같은 말이 be filled with. 그러니까 여기에 filled는 뭐 할 때 배운 겁니까? 뭐 우리가 한참 뭐 배울 때. 그렇죠. 수동태에서 수거할 때 있는 거죠. 맞습니까? 스케줄이 필링, 여기에 필링이나 투 필이나 뭐 이런 거 오면 안 되겠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소녀 누구냐 이 말이죠. 그 소녀 누구냐. 저 the girl은 누구니? Who is the girl? girl은 girl인데 뭐 하고 있는 중인? Sleeping in my bed. 맞습니까? 끊을게 하면 이렇게 되겠죠. Who is the girl sleeping in my bed? 그러면 더 마찬가지 the girl과 sleeping 사이에 일어난 일 여기에 뭐가 생겼다? the who is the girl who is is가 오는 이유 두 가지. the girl이 단수고 시제가 현재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생겼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설명 1번밖에 없네요. 자, 현재 문사와 과거 문사는 이렇게 막 한글로 써놓으니까 뭐 머리에 안 들어오는데 어떤 형태?
일단 형태 형태 doing의 형태와 그 다음에 무슨 형태 PP 형태는 둘의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죠. 둘의 공통점은 둘 다 무슨 시다? 그렇죠. 어떤 시 형용시다. 형용사다. 차이점은 doing은 어떤 형용사고 능동적 형용사고 PP형은 입장 바뀐 그렇죠. 수동적 형용사다. 입장 바뀐 어떤 시다. 그래서 형용사로 쓰여 명사의 앞이나 뭐 잠자고 있는 아기 sleeping baby, sleeping dog, crying baby, flying bird 이런 것들은 앞에서 꾸미는 경우죠. 하지만 뭐 길어지면 어디에서 꾸며준다? 뒤에서 명사를 꾸며준다. 뒤에서 꾸미는 경우에는 좀 관계 주격 관계 되면서 플러스 be 동사가 생략된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명사와 동사로부터 온 녀석의 관계가 하면 doing의 형태, 능동의 doing의 형태로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떤 명사가 그 동작을 그렇죠. 아니 그 동작을 당하면 뭐 수동이나 완료의 의미, 타버린 어떤 거 something burnt 이런 거 있었죠 앞에. 과거분사 PP 형태가 쓰인다. 그러면 이 설명에 따라서 우리가 만들어 볼 예문은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뭐가 있다니까 뭐 대어로 시작하지 뭐가 있다니까 there 한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시작하네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There are many people. 그러면 여기에 이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이란 말은 버스를 기다리다로부터 왔죠. 맞습니까? 그럼 버스를 기다리다가 뭡니까? 버스를 wait for the bus죠. wait for the bus는 버스를 기다리답니다. 그러면 people이 wait을 합니까? people이 wait을 당합니까?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wait for the bus의 형태는 뭐? waiting for the bus가 되는 거죠. There are many people waiting for the bus. 그러면 many people하고 waiting 사이에 생략된 말은 시제는 현재고 수는 복수니까 여기 생략된 말은 뭐다? Who are that are가 생략된 거죠. There are many people who are waiting for the bus. 됐습니까? 오케이? 다 알고 있는 거 막 선생님 막 꼼꼼하게 설명하니까 재영이가 아이씨 다 아는데 빨리 지나가지 뭐 이런 표정이네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여기에 who are that are에 대한 설명입니다. 명사 플러스 현재분사 과거분사로 쓰인 구문은 명사와 분사 사이에 주격 관계되면서 플러스 be 동사가 생략된 형태이다. 형태로 볼 수 있다고 되는데 그냥 그런 겁니다. 이때 명사는 주격 관계사절의 수식을 받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이걸 보고 주격 관계대명사가 쓰였기 때문에 얘를 보고 여기에서 주격 관계대명사절 여기 주어 동사가 있기 때문에 주어는 아니지만 정확하게 주어는 아니지만 주어의 역할을 하는 녀석과 동사가 있기 때문에 절이라고 하고 관계대명사절은 형용사절이니까 수식을 하는 역할을 하겠죠. 선행사가 그러니까 many people은 people은 선행사가 된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만들어 볼 문장은 누구는 나는 어떤 편지를 받았다. 프랑스어로 쓰여진 한 통의 편지를 뭐 했다? 받았다. 나는 프랑스어로 쓰인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그럼 일단 나는 받았다 이렇게 문장을 시작하죠. 나는 받았다. I got what? A letter인데 어떤 letter? 자 이번에는 프랑스어로 쓰여진이죠. 그렇죠? 그러면 letter가 write를 합니까? write를 당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write의 형태는 뭐? 그렇죠. written in French가 되는 거죠. written in French의 뜻은 프랑스어로 쓰여진 그러니까 이 문장 I got a letter written in French 라고 하면 되겠죠. I got a letter 편지 받았어. 어떤 written in French 프랑스어로 쓰여진 그러니까 letter는 write을 할 수가 없습니다. 스케줄은 fill을 할 수가 없어요. something은 번을 할 수가 없죠. 다 당하는 것들이죠 전부 다. 그럼 이 사이에 생략된 말 마찬가지 주격 관계되면서 플러스 be 동사가 생략됐을 건데 일단 a letter는 사람은 아니니까 뭐 빼고 who 빼고 뭐 또는 뭐
위치 또는 대시겠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비 동사 쓸 건데 우리가 여기에 쓸 비 동사는 얘랑 얘 눈치 보면 되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 그렇죠. I got a letter which was written in French. That was written in French. 라고 표현하면 되겠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저 세 번째 녀석입니다. 원형과 두 번째 녀석 빼고 세 번째 녀석. 그래서 break, broken이죠. broken이죠. 그렇죠. break, broken. build, built. draw, drawn. eat, eaten. have, had. know, knew, known. make, made, made. write, wrote, written. take, took, taken. 이 중에 모르는 거 있습니까? 쓰세요,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은 이것을 지금 이제 이걸 힘들게 외우고 있는 학교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포함해서. 하지만 사실 초등학교 6학년 때 겨울방학 때 다 한번 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Break, broke, broken. Build, built, built. Draw, drew, drawn. Eat, ate, eaten. Have, had, had. Know, knew, known. Make, made, made. Write, wrote, written. Take, took, taken. Set, set, set. Get, got, gotten. Paint, painted, painted. 뭐 이런 규칙이고. Cut, cut, cut. Put, put, put. 그래서 10쪽으로 넘어갑니다. At all, at the pet shop, 아, pet store. 저도 pet shop이라는데 pet store 있었네. 네, 이런 것들이 본문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 우리가 그다음에 대화 파트에서 했던 것들과 그 다음에 문법 파트에서 했던 것들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의 제목은 At the pet store. 애완동물 가게에서 이런 얘기죠. 자, 먼저 내용 보겠습니다. 나는 애완동물 가게에서 태어났어요. 누구는 나는 어디서 애완동물 가게에서 뭐 했다 태어났다 됐습니까? 자, 이 표현 중요한 거죠. 그렇죠? 뭡니까 이게 바로? 수동태였죠. 수거처럼 외우기도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디에는이 보이네요. 어디에는 그곳에는. 자, 이 과에서 중요한 문법이 바로 보이고 있네요. 그래서 뭐로 가득 차 있다.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동물들로 뭐 되어 있다. 가득 채워져 있었다. 바로 이 부분 있죠. 이거 새 주인을 기다리는 동물들 이거 이 과의 주요 문법이죠. 예, 거기에 있었다 이런 얘기죠. 거기에 있었다, 뭐가 있었다, 동물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동물들은 동물들이 어떤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니까 뭐 그것은 채워져 있었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것은 그 어디에가 아니고 이걸 영어 문장에서는 우리말로는 이게 where로 보이지만 영어에서 표현할 땐 주어로 표현했네요. 그것은 채워져 있었다 이렇게 표현돼 있네요. 그것은 채워져 있었다. 뭐로 채워져 있었다? 동물들. 동물들은 동물인데 어떤 이런 동물들. 됐습니까? 그 다음 문장. 어느 날. 뭐 이거 알죠? 어느 날인 건지. 누구는? 나는. 오케이. 무엇을? 그렇죠. 목적어가 이거죠. 긴 머리를 갖고 있는 도 소녀를 꾸미고 귀여운 도 소녀를 꾸미는 그거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엄마와 함께 가게로 들어오. 보았다. 이렇게 되어있네요. 예, 보니까 여기에는 들어오고 있는 소녀를 보았다 이게 아니고 들어오 보았다 이걸로 되어있네요. 보면 그래서 이과의 주요 문법 중에 하는 누가 어떤 행동하 보았다 어떤 행동하고 있는 중인 뭐를 보았다 이게 보이네요. 이 문장엔 그 다음 누가 그곳의 모든 동물들은 거기에 있는 모든 동물들은 그곳에 있는 모든 동물들은
무엇을 이모 이네요? 무엇을? 그녀의 애완동물 되는 것을 뭐했다? 원했다. 됐습니까? 원했습니다. 되고 싶어 했다는 얘기는 원했다 이 말이고 되는, 영어스럽게 쓰면 되는 것을 원했다. 오케이. 그래서 나는 어땠다? 나는 엄청 운이 좋았다. 그러면 나는 운이 좋았다 이 말은 왜 합니까? 내가 그녀의 애완동물이 되었다 이 말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누가? 그 소녀가. 그 소녀가 뭐 했다? 가리켰죠? 그래서 가리켰다. 여기에 굳이 손가락으로 가리켰다라는 얘기는 손가락 굳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 동사의 뜻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리고가 보이네요. 그리고 누구를? 나를. 어디로가 보이네요. 어디로? 그녀의 집으로 뭐 했다? 데려갔다. A를 B에게 데리고 가다라는 표현이 보이네요. A를 B에게 데리고 가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단 빈칸 채워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볼까요? I was born in a past door. I was born in a past door. 그러니까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건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가게는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Full of animals. Animals는 animals인데 어떤? Waiting for their new owner. waiting for their new owner. It was full of animals waiting for their new owner. So 언제? One day. 누가 뭐 했다? I saw whom? A cute girl with long hair. A cute girl long with long hair. 안만 길어봤자 헌 거죠. I saw a cute girl with long hair가 뭐하? 그렇죠. Come into the store. 어떻게? With her mother. I saw a cute girl with long hair coming to the store with her mother. Okay, 그래서 누가 여기는 이런 구조네요. 그렇죠. 누가 all the animals there가 뭐했다? Wanted 했다. 무엇을? To be her pet. 맞습니까? Okay, 그래서 나는 엄청 운이 좋았어. I was so lucky. Okay, 그래서 누가 뭐했다? The girl이 뭐했다? The girl이 pointed 그렇지 at me. The girl pointed. At me. 했고, she took me to her house. 어? 자, 그래서 일단 내용 파. 세팅이 보이죠? 세팅. 배경은 패스트워죠? 아, 그래서 이 사람은 아무래도 도구인 것 같아. 커피겠죠, 당연히. I was born in a pasture. It was full of animals waiting for their new owner. 그러니까 당연히 뭐 패스트워에는 주인이 있겠습니까? 없죠. 누군가가 주인이 되어주기를 바라고 있죠. 어느 날 등장인물이 나오죠. 그 머리 긴 귀여운 소녀와 그녀의 엄마가 가게 안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그녀의 애완동물이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뽑힌 사람은 글쓴 인내성이고요. 나를 손가락으로 밟으면 지구로 데리고 왔습니다. 뭐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고요.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들 한번 보겠습니다. 뭐 이런 거 보이죠? 뭐야? 고작질이 되어버렸네. 자세히 살펴봐야 될거 뭐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잇에 대한 얘기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여기에 대한 얘기 뭐 지겹게 했죠 이거. 그 다음에 뭐 이 부분에 대한 얘기 아까 했던 거. 네. 이런 게 딱 나오면 눈에서 형광펜이 발사돼야죠. 얘랑 연결해서.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표현도 좀 중요합니다. A cute girl with long hair. 이 부분도. 긴 머리에 귀여운 소녀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A cute girl with long hair. 됐습니까? 윗에 대한 얘기도 좀 더 깊이 있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윗이 연달아 나오네. 그쵸? 여기에 윗과 여기에 윗에 대한 얘기. 그치? 어? 어? 내가 이거 미리 얘기하는 이유가 뭐야? 어? 알겠습니까? 멍 때리고 있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대답할 준비를 하라고요. 알겠습니까? 내가 좀 이따가 물어볼 때 대답하지 말고 지금 생각해놨다 바로 대답해 달라고. 오케이? 왜 머리 아파? 어? 약 좀 줄까? 어? 내가 줄 수 있는 약은 뭐 몇 가지 없긴 한데 뭐 이런 거나 뭐. 그 다음에 태우에 대한 얘기.
All the animals. 뭐 올해 대한 얘기도 좀 해봅시다. Wanted. 뭐 여기에 대한 얘기. I was so lucky. The girl pointed at. 뭐 수곡 하나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얘기에 대한 얘기 이런 것도 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자, I was born 뜻은 뭐고 나는 태어났다. 그럼 born에 대한 얘기 좀 더 깊이 하면 원래 형태는 뭐였다? 그렇죠? bear 3단변신 bear born born이다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be 플러스 pp니까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수동태라고 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왜 by가 안 왔습니까? 자, 패스트어가 나왔습니까? 아니죠. 여기는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in이 오는 게 맞죠. I was born in a past door. 맞습니까? 오케이. bear의 또 다른 뜻은, 여기에서 bear의 뜻은 나타입니다. 나타. 새끼를 나타. 맞습니까? 또 곰이란 뜻도 있는 거 알죠? 됐습니까? bore의 또 다른 뜻은? 지루하게 만들다였죠. 지루하게 만들다. 됐습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재영이 표정이 이렇잖아. 그렇죠? 보링 클래스 때문에 지금 재영이 표정이 뭐였어? 뭐였죠? 뭐 해줄까 선생님? 쇼라도 좀 해줄까? 재미있게만 어떻게 하면 우리 재영이 기분이 풀어질까? 응? 자, 그 다음 잇에 대한 얘기 좀 해볼까요? 잇에 대한 얘기 그렇죠. The pet shop 대신 왔죠. The pet store was full of animals. 그러니까 the pet store 대신 왔다. 그 다음에 was full of에 대한 얘기는 지루한 그건 뭡니까? Was 그렇죠. filled with 하고 갔다는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was filled with로 했을 때 또 수동태가 되는 거죠. fill 뭐 하다? 채우다. 그러니까 was plus pp니까 채워져 있었다 라는 뜻이겠죠. 오케이. filled with은 by를 쓰지 않는 수동태 할 때 썼습니다. full of animals. 그 다음에 waiting. 자, 그러면 뭐 이게 동명사다, 현재분사다 이런 얘기는 할 필요 없죠. 당연히 뭐다? 현재분사죠. 현재분사. 기다리는 것입니까? 기다리고 있는입니까? 기다리고 있는. 됐습니까? 그 다음에 wait는 자동사기 때문에 목적어를 가지고 싶으면 전치사 for의 도움이 필요하다. wait me야, wait for me야. 됐습니까? 그래서 their new owner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동물들로 가득 차 있었다가 됐고요. 그러면 waiting하고 animals 사이에 생겼던 말은 which 그렇죠? which were가 생겼죠. it was full of animals that were waiting for their new were가 오는 두 가지 이유 시제가 그렇죠 과거고 전행사가 복수니까 which were waiting for their new owner. 자, own 동사로선 소유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자신의 라는 뜻도 있죠. my own book 내 자신의 책 소유, 여기는 소유하다에 er 붙였으니까 소유자가 된 거죠. 주인. 네, I saw a cute with long hair. 그러니까 여기에 쏘니까 여기에 올 수 있는 come 또는 또 다른 형태는 모두 가능하다. 그렇죠. coming도 가능하다. coming 할 때 it 빼고 ing 하는 거 주의하세요. m 두 번 쓰고 있는지 마세요, 제발. 알겠습니다. 네, come, to come은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긴 머리에 귀여운 소녀 어떻게 한다? A girl, a cute girl with long hair. 그래서 여기에 with의 뜻은 가지고 있는 이고 여기에 with her mother의 with의 뜻은 뭐뭐와 함께. 이외에 with의 뜻이 하나 빠졌죠. with은 뭐 제일 먼저 배운 뜻, with의 첫 번째 뜻, 여러분 제일 먼저 배운 뭐뭐와 함께죠. 그 다음에 with long hair 같이 뭐뭐를 갖고 있는 이것도 있고 하나 더 있었는데 그렇죠. 무엇 무엇을 사용하여도 있었죠. 무엇 무엇을 사용하여 cut the fruit with a knife 이런 거죠. cut the 과일을 자르세요 with a knife 뭐하여 그렇죠. 칼을 사용하여 그렇습니까? 이런 위세 뜻 다양한 위세 뜻을 여기서는 갖고 있는 요 a girl with long hair 긴 머리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 위스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having으로 바꿔 쓸 수 있고 갖고 있는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겠어? using으로 바꿔 쓸 수 있겠죠. cut the fruit using a knife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해됩니까? 네? 뭐뭐를 사용하여 할 때는 cut the fruit using a knife with a knife
됐습니까? A girl with long hair는 a girl having long hair. 오케이? 그 다음에 all 뒤에는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all my money 돼 안 돼? all my money 돼 안 돼? 돼죠. 셀수 없는 명사 놓을 수가 있다. 됐습니까? some하고 똑같죠. 그러면 some 뒤에 셀수 있으면 복수. 됐습니까? 셀 수 없는 some money 가능하다. 그러니까 all 뒤에 animal은 셀 수 있으니까 animal 쓰죠. 됐습니까? 아마 길어봤자 they 뭐 시제가 과거니까 별 관계 없지만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re에 대한 얘기 all the animals pasture? In 그렇죠. In the pasture 대신 맞죠. All the animals in the pasture wanted. 됐습니까? All the animals in the pasture wanted. 그 다음에 투부정사의 명형부 당연히 명사조건이죠. 그녀의 애완동물 되는 것. 이거 되는 것이니까 be 대신 쓸 수 있는 건 당연히 become her pet 되겠죠. To become her pet. 됐습니까? I was so lucky. 그 다음에 뭐뭐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다 point at. 됐습니까? 그러니까 wait for, point at, wait하고 point의 공통점 둘 다 자동사라서 목적어를 가지고 싶으면 이렇게 전치사가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마치 뭐인 것처럼 외운다? 수거라면서 외웁니다. point at, wait for. 됐습니까? Okay, and하고 took 사이에 생겼던 말 and she. 그러면 took하고 pointed를 보고 뭐라 그래요? 시제 일치죠. 그러니까 가리키고 데리고 갔다. 다음 A를 B에게 데리고 가다가 뭡니까? Take A to B. 그렇죠. Take A to B.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오케이, 제일 먼저 어디에서가 제일 먼저 보이죠? 오케이, 어디에서 그녀의 집에서 누구는 나는 어찌 어땠다 너무나 행복했었다. 됐습니다. 왜 행복했는지 행복했다 그랬으니까 행복한 이유를 얘기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행복했던 이유 누가 그녀가 누구를 나를 어찌 아주 잘 뭐했다 돌봐주었다 잘 돌봐줘서 행복했다는 얘기가 첫 번째 나오겠죠. 그러면 아주 잘 돌봐줬다 했으니까 어떤 식으로 아주 잘 돌봐줘야 했는지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 또 얘기하겠죠. 누가 그녀가 언제 저녁마다 누구를 나를 뭐했다 산책 시켜주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산책 시켜주었다라는 얘기는 밖으로 데리고 나갔단 말이죠.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무엇을 위해서 산책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나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산책을 위해서. 그리고 뭐했다 아 참 얼마마다 일요일마다 누구에게 나에게 무엇을 목욕을 뭐했다 주었다. 그니까 나한테 목욕을 주었죠. 언제마다 일요일마다. 오케이, 어떤 식으로 잘 돌봐주었는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 어떤 식으로 또 잘 보자는다 언제가 보이죠. 언제 그녀가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 말이죠. 그녀가 집에 왔을 때 뭐로부터 학교로부터 그녀가 라는 말이 생겼겠죠. 그녀가 어찌 항상 누구랑 나와 함께 뭐 했다 놀아주었다. 그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보이냐면 멋 같은 기분이 되었습니다. 멋 같은 기분 됐습니까? 그래서 누구는 나는 어떤 것 같은 그렇죠 가족의 한 부분이 된 것 같은 이거죠. 나는 내가 그 가족의 한 부분이 되었다를 다짜 떼버리고 나는 것처럼 느껴졌었고 그리고가 보이네. 그리고 누구는 나는 어찌 자 이거 보이죠. 더 이상 안타가 보이죠. 더 이상 뭐뭐하지 않는다. 더 이상 그렇죠 외롭지가 않았다. 됐습니까? 더 이상 뭐뭐하지 않다 이런 것도 중요하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일단 빈칸부터 채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at her home 난 어땠다? I was very happy 행복하다 했습니다.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누가 물어볼까 바로 대답하죠. She look after 뭐 일단 she care for me 가능합니까? 되죠. She look after me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그쵸? 근데 둘 다 안 됐죠, 지금. 틀렸죠, 둘 다 틀렸죠. She looked, 본문은 she cared for me 로 되겠습니다. looked after도 당연히 되겠고요. She cared for me so well. She looked after me so well. 많이 칸이 세 칸이었으면 she take냐 이놈들아? She took care of me so well. 됐습니까? She took care of me so well. 엄청 잘 돌봐줬어요. 자, 잘 돌봐줬다 했으니까 어떤 식으로 잘 돌봐줬는지 얘기하면 되겠죠? 그녀는 나를 데리고 나갔다가 보이네요. 그녀가 나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She took me out. 왜? 그렇죠.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For a walk 하면 되겠죠. For a walk. She took me out. 그녀가 나를 데리고 나갔어요. 자, 이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take A to B입니다. take A to B. 근데 to를 쓸 필요가 없는 이유가 out이 벌써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to out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됐습니까? 나를 거기에 데려다 주세요. take me to there야. take me there야. take me there. 이 뜻이 그냥 out 쓰면 되는 거죠. 이거 사실은 take A to B인데 to를 쓸 필요가 없는 거죠. out이 where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she took me out. 그녀가 나를 밖으로 데려왔다. 그 다음에 why에 대한 대답이죠. where, for a walk. 그 다음에 how often에 대한 대답. every evening. 매일 저녁 때마다 산책시키러 나갔고. 그니까. 그리고 또 뭐 했습니다. and gave me a bath. 얼마나 자주? every Sunday. 일요일마다. 좋아.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녀가 집에 왔을 때 학교로부터 when she came home from school. she always played with me. 됐습니까? 아, 늘 놓아줬어요. 내 기분을 얘기하는 건 이제 I felt like. 그렇죠. I felt like I was part of the family. I felt like I was part of the family. I felt like that. 여기는 대체 생각했습니다. I felt like that I was part of the family. 그 다음에 I는 굳이 쓸 필요 없는데 썼네요. And was no longer alone. 그렇죠. I felt like that I was part of the family and I was no longer alone.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었다. 됐습니까? 일단 내용 파악. 집에 데리고 왔죠? 누가 데리고 왔죠? Cute girl with long hair. 아,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집에 와서 행복했습니다. 왜 행복했냐? 잘 돌봐줬기 때문이죠? 네. 그쵸? 그래서 첫 번째 잘 돌봐주고 언제마다 뭐 했다? 매일 저녁 때마다 산책하러 나갔다. 그 다음에 또 언제마다 뭐 했다? 일요일마다 뭐를 시켜줬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집에 이제 학교 방과 후에 이제 학교 마치고 오면 나랑 놀아줬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분 들었다? felt like I was part of the family. 가족의 한 부분인 거, 일원인 것처럼. A member of the, I felt like I was a member of the family. part of the family. And I was no longer alone. 더 이상 외롭지가 않았다. 됐습니까?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 뭐를 시켜줘?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뭐를 시켜줘? 언제? 일요일. 그렇죠. 일주일에 몇 번 산책시켜줘? 일주일에 일곱 번. 그렇죠. 언제? 저녁. 저녁. 그 다음에 또 일주일에 몇 번 놀아주죠? 일곱 번 놀아주죠. 됐습니까? 방과 후에 놀아줍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밥은 안 줬네요. 자, 그렇다면 문법적으로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펜 어디 있지? 이거 왜 여기 있어? 자, 그래서 그녀의 집에서가 뭡니까? 그녀의 집에서 at her home. 뭐 전치사 하나 알아두시고요. I was very happy at her home. 그 다음에 얘는 다 알겠습니다. 돌보다 3종 세트, care for, look after, take care of. 그러니까 so well. 엄청 잘 돌봐줬어. 오케이, 그 다음에 she take me out. 그러니까 이건 뭐 통째로 이렇게 외우기도 합니다. take out for a walk. Take out for a walk. 산책시키러 데리고 나가라. 그리고 take out 보면 뭐 생각나는 거 없나요? Take out. Take out. Take out. Take it out. Take out it.
Take it out, take out it. 뭡니까? Take out, 이어 동사죠. 됐습니까? She took out me.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됐습니까? me는 대명사니까 다리 사이에 낀 거 놔야 되는 게입니다. 됐습니까? She took me out. 그 다음에 for a walk입니다. For a walk. For a, 여기에 walk에 대해, walk의 품사가 뭐죠? 명사죠. 그렇죠? walk는 동사로서는 걷다, 산책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명사로서는 뭐? 산책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 산책이라는 뜻도 있었고 어떤 질문에 대한다? For a walk은 어떤 질문에 대한다? What? For what이겠죠. 그래서 for what 합치면 why. why가 되는 거죠. why에 대한 거죠. Why did she took you, I take you out이죠. 왜 데리고 나갔니? For a walk, 산책하기 위하여. 어? 산책하기 위하여가 되네. 그렇죠? 산책하다 take a walk. 그렇죠? 산책하다 take a walk. 산책하기 위하여. 산책하다가 take a walk잖아. 그렇죠? 산책하기 위하여. To take a walk. 그러니까 for a walk 대신 쓸 수 있는 표현보다 to take a walk. 그건 가능하겠죠. She took me out to take a walk. 나를 데리고 왔다. To take a walk 하기 위하여. 오케이. 그래서 저녁마다 산책했습니다. 뭐 이런 걸 내가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뭐 위클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일요일마다 산책하러 나갔다. 아니죠. 일요일마다 한 건 목욕이죠. 그렇습니까? 이런 것들 뭐 저녁 매일 저녁 때마다 일주일에 7번 산책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개를 키우는데 귀찮아 죽겠어요 내가. 그렇습니까? 매일 저녁 때마다 퇴근하면 똥니로 나가야 되고. 산책해요. 네? 네. 안 나가면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외워야 할 수어가 보이죠? Give a a bath죠. Give a a bath. A를 목욕시키다. Give a a bath. 됐습니까? 자, 근데 목욕시키다라는 동사가 있어. 목욕시키다. Take a shower는 샤워하다잖아. 그렇죠? 그건 지가 하는 거잖아. 그건. 목욕시키다. 목욕시키다라는 동사가 바로 뭐냐면 이렇게 생겼고요. 있는 건 bathed라고 했습니다. bathed. and bathed me 해도 되겠네요. and bathed me. 그러니까 지금 뭐 설명한 거냐면 명사와 동사에 대해서 했어. bath 목욕. 여기다 e 붙이면 발음이 a의 발음이 a로 바뀌고요. bath 할 때 a의 발음은 에 발음이죠. 에 발음. bath. 근데 이렇게 e만 썼을 뿐인데 a의 발음이 a로 바꾸고 bathe고요. bathe의 뜻은 목욕시키다. and bathed me every Sunday and gave me a bath every Sunday. 일요일마다 목욕을 시켜줬습니다. 됐습니까? Give a a bath라는 수고도 알아주시고 일요일마다 했습니다. 일요일마다. 그 다음에 이 when에 대한 얘기 뭐 살짝 하면 되겠죠. 이 when은 뭐하는 when이다? 공부할 때.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when을 보고 문법적으로 뭐라 그럽니까? 의문사입니까? 접속사입니까? 관계사입니까? 시간의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라고 하죠. 뭐 지금 과거이기 때문에 뭐 will, on이 많이 뭐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죠. 그렇습니까? 근데 왜 전부 과거 시제로 써있을까? 그렇죠. 지나간 과거의 일이기 때문이고 10과 다 아직 안 했죠? 아직 다 안 끝났죠? 끝났습니까? 그렇죠. 이 뒤에 보면 문제는 아니죠. 됐습니까? 얘랑 더 이상 안 살죠, 이 걔는. 그렇죠? 됐습니까? 왜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얘기를 해? 예, 10과까지? 지금 몸이? 오케이. Okay. She always 뭐 시제 일치가 보입니다. came 하고 played 됐습니까? 뭐 이런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뭐 이걸 comes 한다든지 plays 한다든지 이딴 식으로 사기 치는 놈들 있습니다. 사기에 주의하시고요. 시제 일치. 누구 누구와 이번에 with은 뭐 뭐뭐와 함께죠. 나와 함께 놀아주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멋 같은 기분 들다라는 수가 보이죠. 이제 멋 같은 기분 들다. feel like. feel like. feel like.
feel like 뒤에 이제 feel like가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가 오면 되는데 그 명사가 뭐로 처리돼 있다? 절로 처리돼 있죠. 절. 됐습니다. 절로 처리다. I feel like 뭐 happiness 뭐 나는 행복한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뭐 이런 건데 뒤에 뭐 안만 길어봤자 that I was a part of the family 안만 길어봤자 명사니까 이신 거죠. I felt like it. 난 그런 기분이 들었어 이 말입니다. I felt like it. it을 it의 포장을 확 푸니까 that이 와야 되겠죠. 완벽한 문장을 건만들라 그러면 that I was part of the family. 내가 가족의 일부분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었다. I felt like I was part of the family. 그 다음에 요런 것도 통째로 알아봐야 되겠죠. 가족의 일부, part of the family, or member of the family. 그 다음에 이제 노런 거에 대해서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일단 노런 거의 의미는 뭐고? 더 이상 뭐뭐 하지 않는다. 뭐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니까? 그렇죠. Not 블라블라 any more 하고 같으니까 뭐 any 이런 거도 되고요. any 이런 거 하고 같으니까 I was not alone anymore 하고 같죠. I was not alone anymore. I was not alone any longer. 'I was not alone any longer.' 그다음 alone에 대한 얘기, alone에 대한 얘기. alone의 뜻은 혼자, 동사는 혼자 이런 뜻도 있고, 그러니까 부사도 되고요, 형용사도 됩니다. 여기서는 형용사로 쓰였습니다. 됐습니다. 혼자 있는 이란 뜻으로 난 더 이상 혼자 있지 않았다. 혼자가 아니었다. 오케이. 근데 사실 여기에 외로운이라는 녀석이 들어가면 되겠는데요. 외로운이라는 형용사도 있죠. 외로운이 뭐예요? 외로운. lonely. 여기 lonely로 바꿔 써도 되겠네요. I was no longer lonely.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한 단락이 끝났는데 그 다음 단락에 눈에 띄는 게 바로 뭐가 보입니까? however가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상황이 안 좋아진다. 위에 것과 다른 상황이 펼쳐진다는 거 보이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 부분 하지만 몇 달 후에 이거 푹 찍는 거야? 덩어리야? 푹이죠. 그렇습니까? 몇 달 후에 누가 그녀가 누구에게 나에게 그녀가 나에게 신경 쓰지 않는 아 신경 쓰는 것처럼 보이지 못같이 보이지 않는다가 보이네요. 못같이 보이다 줄게요. 가장 문을 나에게 신경 쓰는 것처럼 보이지 않다. 그 다음에 신경 쓰다라는 수고도 알아둬야 되겠죠. 신경 쓰다 상관하다 이런 거 그냥 나에게 신경 쓰는 것 같이 보이지 않았다. 오케이. 뭐뭐해 보이다가 뭡니까? 뭐뭐해 보이다. seem to 동사 원형이죠. seem to do죠. seem to do.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신경 쓰다가 뭡니까? care about. 그쵸. care about이죠. care for가 아니죠. care for는 돌보다죠. 오케이. 자, 신경 쓰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았다. 왜 그랬냐 보자. 누가? 그녀가. 그쵸. 그녀가 어때 보였다? 바빠 보였죠. 바빠 보였다. 뭐 때문에 학교 공부와 함께 영어라면 학교 공부와 함께 있어서 학교 공부를 가지고 있어서 바빠 보였다 이런 표현이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거처럼 외웁니다. 뭐로 바쁜? busy 뭐뭐로 바쁜 할 때 busy with 됐습니까? busy with 뭐뭐로 바쁜 busy with 수거처럼 외웁니다. busy with 오케이. 그러니까 뭐 이제 시험 기간이 되었는 모양이죠. 그렇죠. 몇 달 후에 다음 학교 공부하느라 바빠 보였다. 그래서 이제 바빠 보이니까 이제 무슨 일이 생기기 시작해죠. 그렇죠. 바쁘니까 그동안 했던 산책 시키기라든지 목욕 시키기라든지 뭐 함께 놀아주기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펼쳐지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은 나는 뭐해졌다? 나는 더러워졌고 그리고 때때로 가끔씩 누가 그녀가 무엇을 나에게 먹이 주는 것을 뭐했다? 잊었다. 이거는 먹이를 주고 나서 줬는데 잊었단 얘기야. 줘야 되는데 잊었단 얘기야. 주는 것을. 그렇죠. 안 줬단 얘기가 좀 그죠. 앞으로 할 일을 잊는 거야. 과거에 한 일을 치매 걸려서 잊은 거야. 앞으로 한 일. 그래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잊는 거죠, 이거. 이 얘기 왜 하는지 잘 아시죠? 됐습니까? 잊었다. 그 다음에 뭐, 나에게 먹이 주다라는 표현이 있죠? 나에게 먹이 주다가 뭡니까? 나에게 밥, feed me죠, feed me. 해야 되는 것을 잊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나는 더러워졌다. 이런 얘기 하는데, 나는 더러워졌다의 느낌은 쭉 이런 느낌이야? 아니면 이런 느낌이야? 두 번째. Y는 3의 그래프야? Y는 X의 그래프야? 수학 시간 다 배웠잖아. Y는 3이야? Y는 X야? Y는 X의 그래프죠. 뭔가 더러웠다 할 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심지어는 보이네요. 심지어. 그렇죠? 심지어가 뭡니까? 심지어. 그렇죠. 심지어 먹이 주는 것까지도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어떤 상태를 느꼈다? 외로운 상태를 느꼈다. 됐습니까? 나는 혼자 있는 상태를 느끼게 됐습니다. 자, 막 더러워지고 냄새나고 막 이러겠죠? 그래서 뭔가 이제 슬슬 엄마가 산책도 안 시켜주니까 이제 집안 여기저기 똥 싸고 오줌 싸고 하겠죠. 그래서 엄마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언제? 어느 날 오후에. 자, 이거의 주요 문법이 또 등장하네요. 누가? 나는 누가 그녀의 엄마가 누구에게 그녀에게 소리치는 것을 뭐했다? 들었다. 시제는 과거죠. 그러니까 오케이. 뭐라고 소리치느냐? 이렇게 소리치네요. 그렇죠? 너는 어찌 뭐했었다? 너는 정말로 원했었다. 이 말이죠. 넌 정말 무엇을? 애완 강아지를, 애완개를 원했었다. 그러나가 나오겠죠. 그러나 너는 절대로 뭐하지 않는다? 넌 절대로 돌보지 않는다 이 말이죠. 무슨 시제로 돌보지 않는다? 그렇죠. 원했던 거 언제? 과거. 돌보지 않는 거 언제? 현재. 현재죠. 이제는 돌보지 않는구나.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뭐라고 충고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는 뭐 해야만 한다? 더 책임감이 있어야만 한다. 됐습니까? 여기 책임감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Responsible도 있고 Responsibility도 있죠. 그렇죠? 그럼 Responsible을 쓴다면 Responsible은 무슨 시니까? 그렇죠. 어떤 시니까 뭐가 있어야지 하다 시가 되겠죠. 그렇습니까? 넌 더 책임감을 가져야만 한다. 뭐 이거를 Have를 써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 문장을 Have를 썼을 때는 You should have Responsibility 해야 되겠죠. You should have Responsibility 해야 되겠죠. Have 뒤에는 명사가 와야 되니까. 그렇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막 얘기했더니, 그쵸? 이제, 여자애가 가만 안 있고, 핑계를 막 대겠죠. 그쵸? 뭐라고 핑계 대냐? 누구는? 그 소녀는? 뭐가 없다?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 그쵸? 난 단지 갖고 있지 않는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난 단지, 언제 안 갖고 있어? 무슨 시제 안 갖고 있어? 그쵸? 지금 안 갖고 있는 거죠. 무엇을 안 갖고 있는 거야? 시간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좀 보라 이러죠. 봐라, 이 말. 좀 보세요. 뭘 보세요? 나의 일정표. 일정표는 일정표인데 어떤 일정표? 숙제로 가득 채워져 있는 일정표를 좀 보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슬슬 상황이 안 좋아지죠.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빈칸 채워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몇 달 후에 After a few months However, 그렇죠. After a few months, 몇 달 후에, however, 그런데, she didn't, 그렇죠. She didn't seem to care about me. She didn't seem to care about me. She didn't seem to care about me. 오케이. 그래서 안 돌보는 듯 보였다.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다. 하니까 참 안 돌보는 듯이 아니고 참 미안.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다니까 뭐 멋쨌길래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she 그녀가 바빠 보였다. She looked busy with her school work.
가시 쏘가 아니죠. 누구 어떤이든 어때 보이다 할 때는 쏘는 어떤 것을 보다 할때 쓰는 거고요. She looked busy with her schoolwork. 누구 어떤이죠? She looked busy with her schoolwork. 됐습니까? 자, 바쁘니까 목욕도 안 시켜주고 산책도 안 하고 똥오줌 막 싸고 됐습니까? 막 똥하고 똥밭에 막 구르고 막 이러겠죠. 그래서 나는 뭐 했다? I got dirty and sometimes she even 그렇죠? forgot to feed me. I got dirty and sometimes she even forgot to feed me. 자동 급식기 요새 별로 안 하던데 하나 사주면 될걸. I got dirty and sometimes she even forgot to feed me. 오케이. 이런 상황이니까 내 기분은 어떻겠어? 그래서 뭐 I felt alone.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막 싸우죠 엄마하고 딸하고. 그래서 언제 one afternoon 내가 뭐 했다? I heard 했다. 누구를? Her mom이 뭐 한? Shout at her. 뭐뭐를 가리키다. Point at. 그렇죠. 누구누구에게 소리 지르다. Shout at. S 쓰는 저 뭐 표현들이죠. I heard her mom shout at her.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You really wanted a pet dog, but you never care of가 있으니까 take care of it now. Never take care of it now. You really wanted a pet dog, but you never take care of it now. 그래서 you should be more responsible. 그렇죠. You should be more responsible. You should be more responsible. 그랬더니 대꾸를 하죠. 내 상황을 좀 보라면서. 그래서 더 The girl said, I just don't have the time, mom. Look at my schedule filled with school homework. 어? Look at my schedule filled with my homework. 자, 그럼 자세하게 일단 내용 파악부터 먼저 보면 잘 돌보던 것은 몇 달은 갔어요 그래도 그렇죠? 근데 몇 달 후에 그러나 시험 기간이 되었나 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care about me. Care about 뭐 하나 신경 쓰다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답니다. 됐습니까? Didn't seem to take care about me. 그래서 바빠 보였어요. She looked busy. 뭐 때문에? With her schoolwork 때문에. 그래서 나는 더러워졌고 심지어는 밥도 안 줘요. 외로워요. 그래서 막 더러워지고 냄새 나는 게 막 저 침대 위에 막 올라오고 막 이러니까 엄마가 기분 좋겠죠. 아, 향기로운 냄새 막 이러면서 우리 딸이 참 너를 잘 돌봐주는구나. 얘가 그러니까 애완동물 가게 갈 때 뭐라 그러겠어 엄마한테. 잘 돌봐. 내가 다 할게 이랬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걔가 해야 될 일을 다 엄마나 아빠가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뭐 밥 주는 거 까먹으면 이제 엄마나 아빠가 대신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목욕 시켜줄 시간 없으면 엄마나 아빠가 대신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대신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리 막 지르는 거죠 엄마가. Yeah, you really wanted a pet dog. 정말 그렇게 원하더니 이제는 you never take care of it now. 돌보지도 않는구나. You should be more responsible. You should be more responsible. 뒤에 생겼던 말 있죠. 이것도 수고죠. 뭐뭐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뭔가? The girl said, I just don't have the time. 시간이 없을 뿐이에요. 시간은 시간인데 뭐 할 시간이 없을 뿐이겠죠. 그렇죠. Well, look at my schedule filled with homework. 뭔가? 그래서 뭔 상황인지 뭐 잘 알 겁니다. 여러분. 뭐 특별히 내용이 어려운 건 없으니까 이제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들. Okay. After a few months하고 같은 표현, 뭐,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요거 대신에 뭐, 똑같은 표현 가능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however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요 표현 중요하죠? 됐습니까? You didn't seem to care about me. Care about이라는 수고도 중요하고, seem to do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뭐로 바쁜 busy with 됐습니까? busy with her schoolwork. 그러니까 뭐 be busy with이라고 선생님 중학교 때 외웠어요. be busy with 여기는 be 동사 대신에 be 동사는 거의 뜻이 비슷한 look로 she was busy with her schoolwork 해도 뭐 문장의 의미는 똑같죠. 뭐 이게 뭐 형용사 보호를 가질 수 있는 비 동사가 가장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비 동사 이외에 형용사 보호를 가질 수 있는 건 look이나 get이나 뭐 이런 것도 있죠. I got dirty, 뭐 got dirty 부분에 대해서도 뭐 아까 그래프로 얘기했고요. Sometimes she even forgot to feed her, feed me time. 뭐 forget to feed me 이 부분. I felt alone. One afternoon I heard 뭐 중요한 거 나오죠. Shout at 샤우트 애시라는 수고도 마찬가지. 샤우트의 형태, 허드와 관련해서. You really want your pet dog? You never. 여기는 과거 시제, 여기는 현재 시제. 뭐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세 대한 얘기. You should be more responsible. 뭐, 얘 비가 왜 있어야 되는지. The girl said, I just don't have the time. 뭐 이해 생각만. Look at my schedule 생각만. 됐습니까? 자, after a few months의 뜻은 몇달 후에 말이죠. 몇달 후에. 그러면 같은 표현이 a few months. 그렇지, 잘하네요. a few months later. 됐습니까? 그다음에 however가 중요한 이유는 however를 통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순서대로 쭉 읽는다 치자면 뭐 at her home I was very happy 뭐 이렇게 쭉 뭐, 했죠. 근데 갑자기 however가 나오면 우리는 어떤 내용을 짐작할 수 있다. 위의 것과는 반대되는 상황을 뭐할수 있다? 이미 우리 추측할 수가 있는 그 하우에버만 보고도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같은 데 올라가면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오냐면 글의 순서 막 뒤죽박죽 해놓고 정리해라 뭐 그런 거본적 있잖아. 뭐 A, B, C, D 해놓고 이게 뒤죽박죽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게 뭐 D, C, B냐 뭐 뭐냐 이런 거할 때, 그때 키가 되는 게 이런 하우에버 같은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how 여기에 however 뒤에 보니까 안 좋은 얘기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럼 however 앞에는 좋은 얘기를 했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however 그래서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고등학교 때 특히 중요해져요. 자, 그다음에 seem to 동사 원형은 무슨 뜻이고 뭐뭐인 듯 보이다죠. 그렇죠? 그러면 뭐 너는 그녀를 좋아하는 듯 보여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너는 그녀를 좋아하는 것처럼 보여. You seem to like her 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뭐뭐인 듯 보인다. You seem to like her. 너는 그 여자애 좋아하는 것 같아. You seem to like her. 맞습니까? 그럼 여기에다 난 넣으면 You don't seem to like her 해도 되고 You seem Not to like her. 해도 뜻은 똑같겠죠. 그렇죠? 너는 보인다. You seem. 안 좋아하는 듯. Not to like her. 너는 그녀를 좋아하는 듯 보이지 않는다. You don't seem to like her. 됐습니까? Seem to도. 사실은 이거는 중요, 이게 사실은 이거 할게 되게 많은, 이게 갑자기 왜 갑툭튀했는데. 이거는 예고편이에요. 자. 간단하게 하나만 띄게 둡니다. You seem to like her는 같은 표현이 뭐냐? It seems that you like her 하고 같은 표현입니다. It seems that you like her. You seem to like her. It seems that you like her. 둘다 너는 그녀를 좋아하는 듯 보여. You seem to like her. It seems that you like her. seem to like her, it seems that you like her. 둘이 같은 문장이다, 같은 뜻이다. 그럼 이 it에 대한 얘기 좀 해볼까요? 이 it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가주어고 여기가 진주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인다. 네가 그녀를 좋아하는 듯. 그래서 seem to do 구문은 it that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바꿔 쓸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좀 이따가 뭐가 나올 거냐면 to 부정사도 사실은 시제, 이거는 아직 적을 필요 없고 이건 왜 나왔냐면 to 부정사도 시제가 있습니다. to 부정사도 여러분들은 to 뒤에 단순히 동사 원형 보는 것만 배웠죠. 좀 있으면 여기다 to have pp 뭐 이런 완료 부정사라는 걸할 거기 때문에 예고편으로 seem to가 나왔어요.
뭐 완료 부정사라는 것을 배우기 위한 징검다리로서 seem to do 뭐뭐하는 보인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문장은 같은 표현이 뭐다? It 난 너야 되니까 It didn't seem that she죠 she. That she 시제가 과거니까 cared about me 하고 왔습니다. It didn't seem in that 보이지 않았다. It didn't seem that she cared about me 나를 염려하는, 나를 신경 쓰는 듯 보이지 않았다 하고 왔습니다. 혹시 학교에서 했으면 알아두셔야 돼요. 중요하니까 했습니까? 기억이 안 나죠? 했습니까?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죠. 했습니까? 아직은 이거 할 단계가 아닐 테니까 이거의 주요 문법도 아니고. 오케이. 그 다음에 불보다는 care for 였습니다. care for, look after, take care of. 그 다음에 신경 쓰다는 뭐다? care about. 염려하다, 신경 쓰다, care about. 그 다음에 뭐뭐로 바쁜 busy with 됐습니까? 여기 with이 좀 많이 눈에 띄죠 지금 이과에. 됐습니까? 어, cute girl with long hair 나왔고 with her mom도 나왔고요. 됐습니까? filled with도 보였었고요. filled with schoolwork 밑에 나오죠. 그 다음에 busy with her. 그래서 공통 뭐 전치사 문제에서 with 우리가 with 같은 거 뭐 공통으로 들어가고 골라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전치사 문제 같은 경우에 어, with 신경 쓰시고요. busy with, busy with, busy with. 다음 got dirty는 얘기했습니다. get 뒤에 명사가 오면 뭐뭐를 봤다죠. 사다 뭐 get a bike 이런 거 자전거 사다 봤다 이런 거인데 get 뒤에 뭐가 오면 저 get 어떤은 y는 x의 그래프다. 난 점점 더러워졌다. 그러면 이 got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뭐다? 그렇죠. turned dirty. 그렇죠. 또 grew dirty. 그렇죠. 어? became dirty 이런 것도 있었죠. 됐습니까? became dirty, got dirty, turned dirty, grew dirty. Hey, sometimes 빈도부사한다. 빈도부사 강조하려고 원래 있어야 할 forget 앞에 아니라 앞, 요 아예 end 뒤로 왔습니다. 가끔씩은 she even forgot to feed me. forget은 누구처럼 remember나 try처럼 to do가 오느냐 doing에 오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진다. 뭐 더 얘기 안 해도 알죠? 됐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그녀가 깜빡했으니까 나는 밥을 얻어 먹었다, 못 얻어 먹었다. 됐습니까? 그녀가 치매에 걸렸으면 좋겠죠. She even forgot feeding me. 이러면 저 밥 주고 또 주고 하는 거죠. 밥 줬나? 어? 안 줬나 보다. 또 주는 거죠. 걔는 배가 빵빵하겠죠. 그러니까 자동 급식기 사주면 간단하게 해결될 걸. 됐습니까? I felt alone. 그 다음에 뭐 이거는 hear 목적어 shout. shout의 또 다른 형태는 to shout은 그러면 뭐는 되겠다? shouting. 그렇죠. shouting은 되죠. shouting at me. 나에게 그녀에게 소리 지르고 있는 엄마의 소리를 들었다. 이것도 되죠. 얘는 동명사가 아니고 현재 분사라는 거. shouting, shouting at me. 손가락으로 가리키다 포인트에 누구누구에게 소리 지르다 shout at. 뭐뭐로 바쁜 busy with. 긴 머리의 소녀, a girl with long hair. 이런 것들 전치사들이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okay. shout at her. You really wanted. 원했던 거 언제고? 가고 안 돌봐주는 건 언제다? 현재. 그러니까 but you never take care of. Take care of, care for, care about 아닌 거 알죠? Care for, look after. You never look after it. It은 당연히 개 대신 맞고요. be가 있어야 되는 이유. responsible이 뭐라서 형용사라서 그러니까 책임감을 가지다 be responsible 뭐뭐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다 be responsible 외워야 할 수고 그렇죠 for죠 be responsible for 그래서 여기 뒤에 생겼던 말은 for 이시죠 you should be more responsible for the dog for your pet busy with, responsible for 이런 것도 수고죠. proud with, satisfied with 이런 것도 외워야 할 것 같아요. busy with, responsible for you should be more responsible for the dog 개에 대해서 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뭐 상대방에게 충고하는 표현이죠. you should be more responsible for the dog the girl said 말하기를 I just don't have time time for take care of my pet
to take care 처음 좋았는데 to take care of it 하면 되겠죠. to take care of it. I just don't have time to take care of it. 그럼 여기에 to take care of it 명형부 이제 좀 맞추자. 형용사 어떤 시간이 없다 돌볼 시간이 없다 어떤 시간 돌볼 시간 됐습니까? I just don't have time. I just don't have time to take care of it. 돌볼 시간이 없습니다. 어떤 시간 돌볼 시간 무슨 적용법? 형용사 적용법 너무 뻔하잖아. time 뒤에 to 두는 가장 대표적인 형용사 적용법이죠. time to study English. 응? 어떤 시간 공부할 시간이 되죠. 됐습니까? I just don't have time to take care of it. Look at my schedule. Look at my schedule. 스케줄이 feel을 해, feel을 당해, 당하니까 PP형이 왔단 말이죠. 여기 생겼던 말은 which is죠. 됐습니까? Which is filled with homework. 됐습니까?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네? 왜? 뭐 안 한 거 있나? 아. 뭐, 왜, 왜, 왜? 아. 너 어디 아파? 아. 왜? 아. 뭐, 임마? 아. 뭐, 왜, 왜, 뭐? Do you have any problem? 아. 뭐, 잠깐 쉬자고? 아. 뭐, 왜, 왜, 왜? 아. 샴푸. 대가를 해. 요새 얼마씩 하나? 옛날에 6,000원 했는데. 3,000원. 3,500원 좀 하나인데? 5,000원. 5,000원? 저게 제일 좋은데, 저거 뭐야, 수능. 수능샵. 그, 뭐, 뭐야, 그 중고나라 이런 데 좀 올라와 있던데. 20만원, 20만원 그렇게 됐어. 예? 네? 얼마? 20만원 그렇게 됐어. 수능 받고. 만점 받은 거 아하. 별짓들 다 하는 거야. 됐습니까? 자, 계속 합시다. 본문 마무리까지. 그러면 기타 부분 하기 전에 잠깐 쉬고요. 잠깐 쉰다고 봐. 잠깐 쉰다고. 뭐, 그럼 뭐 한 30분 쉬고? 계속 쉰다. 쭉 쉰다. 좀 무덤에 들어가서 쭉 쉬고 싶다. Rest in peace 하고 싶다. R.I.P. 하고 싶다. 어? 누가 죽으면 트위터나 페이스북으로 뭐 R.I.P. 이렇게 올라오죠. R.I.P. 뭐의 줄임말이겠어? Rest in peace. 평화롭게 쉬소서. 평화롭게 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언제가 또 나오네요. 언제, 아까는 몇 달 뒤였고요. 이번엔 며칠 뒤입니다. 언제, 며칠 뒤에. 누가 나는 어디로가 보이죠? 어디로 이 집으로 뭐했다 보내졌다. 내가 보낸 거야 보내진 거야 뻔한 거죠. 그니까 헤이 그 다음에 누구는 나의 소리는 자 중요한 거 보이죠? 그렇죠? 어떤 할머니 혼자 사는 할머니 그니까 시제는 팩트니까 현재죠. 그니까 혼자 살다가 혼자 사는 이 된 거죠. 됐습니까? 나의 새 주인은 혼자 사는 할머니다. 그 다음에 어찌가 보이네요. 어찌 운 좋게도 다행히도 누구는 그녀는 누구를 나를 어찌 잘 돌봐준다라는 얘기할 때 좋은 돌봄을 준다 이래 되겠죠. 영어스럽게 하면 그렇죠. 좋은 돌봄을 준다 해도 되고 잘 돌봐준다 해도 되고 둘 같이 표현이 모두 가능합니다. 뭐 그리고 누구를 나를 어찌 아주 많이 뭐한다? 사랑해 주신다. 그렇습니까? 자 결국은 이 할머니는 누굴까요? 이 할머니 누굴 것 같아요? 코코. 네? 코코. 이 할머니는 아무래도 그렇죠. 얘 아빠의 얘 이 아까 그 여자의 아빠의 엄마거나 아니면 엄마의 엄마겠죠. 그래서 집중 안 하다 외할머니나 친할머니겠죠. 냅둬. 계속 우울했는데 이렇게 해서 푸셔야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언제? A few days later. A few days later. 내가 뭐 했다? I was sent 했다. 어디로? To this house로.
됐습니까? 이제 이게 현재 상황인 것 같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구는? My new owner is an elderly woman. 하면 되겠네요. My new owner, 뭐, 본문에도 그런가 볼까? Elderly 맞네요. Is an elderly woman. Elderly woman은 elderly woman인데 어떤? Who lives alon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운 좋게도가 뭡니까? Fortunately, luckily, fortunately. 놈들 fortunately도 아직 쓸 줄 몰라? 어? Fortunately, F-O-R-T-U-N-A-T-E-L-Y, fortunately. 운 좋게도 라고 얘기했으니까, 운 좋게도 라고 했으니까 뭔가 좋은 상황을 얘기하겠죠? She takes good care of me and she loves me a lot. 그러니까. 자, 그래서 결국 또 싸우다가 엄마랑 딸내미랑 싸우다가 나는 저 외할머니나 친할머니 집에 보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I was sent to this 집에 보였고 보내줬고 이 집 주인은 누군데? 할멘데? 어디 사신다? 혼자 사신다. 됐습니까? 운 좋게도 잘 돌봐주시고 엄청 좋아해 주십니다. 뭐, 좀 내용상 어려운 건 없고요. 글의 내용은 되게 쉽습니다. 됐습니까? 좀 문법적인 것들 뭐, a few days later 바꿔 쓸 수 있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was sent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여기 to가 있어야 되는 이유, 왜 by가 아니냐 이런 거. 그 다음에 my new owner is an elderly woman who lives alone. 이 부분에 대한 얘기 해야 되겠죠? 뭐 특히 왜 lives냐, 그 다음에 who lives alone 이 형태 말고 다른 형태는 안 되냐 이런 얘기. 그쵸? 다른 형태 돼야 안 되냐. 오케이, fortunately 바꿔 쓸 수 있는 건 아까 얼핏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she takes good care of me 대신에 잘 돌봐준다 라는 또 다른 표현 뭐가 있을까? She loves me a lot. a lot과 a lot of의 비교, a lot 대신에 쓸 수 있는 것, a lot이 무슨 뜻이니까 얘 대신 이거 써도 돼요 이런 얘기 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a few days later의 뜻은 며칠 후에고, 바꿔 쓸 수 있는 건 a few days after a few days. 그렇죠. After a few days죠. 며칠 후에. After a few days. 뭐 a few 뒤에는, a little 뒤에는 이런 얘기는 잘 아시죠? 그렇죠. a few 뒤에는 셀 수 있는 것은 복수의 명사. a little 뒤에는 셀 수 없는 명사의 양을 얘기한다. I was sent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수동태라고 한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to this house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로, 이 집으로. 그러니까 바이를 쓸 리가 없죠. 이 집에 의해서 보내준 게 아니죠. 집이 보낸 게 아니죠. 나는 보내줬다. to this house by by the cute girl with long hair. 그럼 뭐 by her mom. 됐습니까? 엄마가 보냈겠죠. 여기 by her mom. 그러면 her mom, her mom from her sent me to this house. 그렇지. 와우. My new owner is an elderly woman who lives alone. 맞습니까? 그래서 이 who를 보고 뭐라 그러고? 관계대명사. 네, 무슨 격이고? 주격. 주격이고 생략할 수 없죠. 없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lives in 몇 가지 이유? 두 가지. 오케이. 그래서 elderly woman이 단수고 시제가 현재이고. 그러니까 lives의 형태 주의하세요.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ho lives alone은 혼자 사는이 되면 되잖아. 혼자 사는. 그렇죠? 그럼 who lives alone 대신에 쓸 수 있는 또 다른 형태는 혼자 살다, live alone. 그렇죠? 버스를 기다리다, wait for the bus.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waiting for the bus. 그러면 who lives alone 대신에 쓸 수 있는 형태는 living alone 또 되겠죠. My new owner is an elderly woman living alone. living alone의 뜻이 뭐니까 혼자 사는이잖아. 혼자 사는. Who lives alone도 혼자 사는이고 living alone도 혼자 사는. 다만 만든 방법이 다르죠. 하나는 관계사절을 사용하고 하나는 뭘 사용한 거야? 현분. 그렇죠. 현분을 사용한 거죠. My new owner is an elderly woman living alone. My new owner is an elderly woman who lives alone.
혼자 사는 elderly woman입니다. 됐습니까? 네. Fortunately 뜻은 뭐고? 운 좋게도 같은 말은 luckily. Luckily, she takes good care of me. She는 누구 대신었어? The elderly woman who lives alone takes care, good care of me. 자, takes good care, good. 여기에 care의 품사가 뭡니까? 명사. 명사죠. 어떤 돌봄? 좋은 돌봄. 그러면 그녀는 돌봐준다. She takes care of me well. 해야 되는 거죠. She takes care of me well. good은 형용사고 그 good이라는 형용사가 가지고 있는 뜻을 부사로화 하고 싶으면 뭘 쓴다? well, good이 이런 게 아니죠. she takes care of me goodly가 아니고 well이죠. 그러니까 형용사하고 부사의 형태가 아주 많이 다른 단어입니다. good은 형용사로서 좋은이라는 뜻이고 그곳의 부사형은 well이라는 거. She takes care of me well. She takes good care of me. And she loves me a lot. A lot의 뜻은 뭐고? 그녀는 나를 어찌 사랑한다? 많이 사랑한다. 그렇죠. 많이 사랑한다죠. 그렇죠. A lot of는 형용사고, a lot은 부사죠. 됐습니까? 그러면 얘가 많이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건 She loves me much 하고 갔죠. Thank you very much 할 때 much 많이 고맙다. 벌써 뒤로 제끼고 있죠? 이제 뭐 늦게 안 남았습니다. 마무리합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어제 일기를 썼네요. 할매와 함께 한 어제 하루의 일을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누구는 우리는 언제 어제 어디로 공원으로 오케이. 무엇을 위하여 산책을 위하여 뭐 했다? 갔다. 근데 나갔다 안 했습니다. 됐습니까? 영어로서 갔다. 그러니까 우리는 갔다. 왜 갔다? 산책을 위해. 어디에서? 공원에서. 영어에서 공원에서로 되어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공원에서의 산책을 위해 갔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 아이들이 어디로? 내 근처로. 내 근처로 뭐 했다? 왔다. 됐습니까? 왔다. 그리고가 붙어죠. 그리고 뭐 했다? 부모님께 요청했다. 이 말이죠. 요청했다. 그쵸? 그렇죠, 얘가. 누구에게, 부모님에게 무엇을, 애완동물을. 됐습니까? 여기 사달라고 라는 것은 영어로는 없습니다. A에게 B를 요청하다가 보이죠, 대신. A에게 B를 요청하다가 뭐죠? Ask A for B. 그렇죠. 됐습니까? 수고입니다, 이번 수고는. Ask A for B. A에게 B를 요구하다. Ask A for B.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내 맘대로 나는 이제 다 컸으니까 내 맘대로 하겠다 그러면 너 또 어리다고 안 된다고 그러죠. 와 이런 그렇죠. 질풍 노동의 시기죠 지금. 그렇죠. 시험 기간이니까 질풍 노동을 하셔야죠. 여러분 노동 공부죠 뭐. 됐습니까? 됐습니까? 예, 졸랐다. 뒤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졸라 졸랐죠. 그니까, 언제, 그 순간, 그때. 이거 뭐,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죠. 한 단어로도 되죠, 한 단어로도. 한 단어로도 그때가 되죠. 그니까, 오케이. 나는 떠올렸다, 이 말이에요. 난 떠올렸다. 난 떠올렸다. 누구를, 그 꼬맹이 소녀를. 꼬맹이 소녀는 소녀인데, 어떤 긴 머리를 갖고 있는. 그니까, 그러면서 그녀는 자랐을까? 어른이 됐을까? 철 좀 들었을까?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철 좀 들었을까 이제? 그니까? 오케이. 우리말에 없는 시제죠 이거. 이거 뭐야? 문자야? 뒤에서 한 거야? 누가 문자? 문자 문자게 철자 문자 저기 중대고 있어. 그 다음에 그녀는 잘 지내고 있을까? 이렇게 묻고 있네요. 그녀는 잘 지내고 있을까는 무슨 시제예요? 이거 그녀는 자라는 것을 다 했을까? 이 말이죠. 다 자랐을까? 이건 무슨 어떤 시제죠 이거. 그렇죠? 그 다음에 그녀는 잘 지내고 있을까? 이건 무슨 시제예요? 현재 시제. 현재 진행형 시제죠. 잘 지내고 있는 중일까? 이거는 현재 진행형 시제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많이 자랐을까가 아니고요. 여기 이거는 좀 고치겠어. 그녀는 어른이 되었을까 이 뜻입니다. 그녀는 어른이 되었을까? 자, 재영아 좀 집중 좀 해주실 거야 이제? 기분 좋아졌으면? 엄마 이거는 뭐하는 도야? 이러고 있구나. 이러고 있구나. 똥강아지야.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뭐 했대요? 우리가 went 했대죠? Why? For a walk. For a walk. Where? In the park. When? Yesterday. We went for a walk. 자, go for a walk라는 수고가 있죠? Go for a walk. 됐습니까? Go for a walk. 뭐 하러 가다? 산책하러 가다. We went for a walk in the park yesterday. 공원에 갔더니 누가? Some kids가 뭐 했다? Came 했다. 어디에? Near me. And? Asked whom? Their parents. For a pet? For a pet. Some kids came near me and asked their parents for a pet. 사주세요. 나도 개 한 마리. 그 순간. At that time보다는 at that 순간이니까 at that moment. 아, at that time이네 보면은. At that moment. At that time. 떠올렸다네. 떠올리다라는 수고가 보이죠? 난 누군가를 떠올렸다. I thought of. 그냥 think는 that절을 가지죠. 그냥 think는 that절을 가지만 think of 뒤에는 암만 길어봤자 여기서는 허지만 think of 이시죠. think가 그냥 명사 한 개를 목적으로 가질 때는 그냥 think it이 아니고 뭐? think of it 합니다. think of it. 근데 think가 누가 뭐뭐 한다라는 것을 생각한다 할 땐 think 뒤에 that절이 오죠. 저 하나도 안 신기하고 뭐 알고 싶지도 않고 그렇죠. I thought of whom? I thought of the little girl having long hair. 됐습니까? With long hair. 그래서 has she grown up입니까? Has she grown up? Has가 앞에 있는데 grow up이겠어요? Has she grown up? 그 다음에 is she doing well? 됐습니까? Do well이 뭡니까? Do well. 잘 지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용 파악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뭐 그냥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데 할매랑 누가 the elderly woman living alone이랑 이 주인공이랑 went 했습니다. 언제 went 했습니까? In the park로. 왜 갔습니까? 산책하러. 언제 갔습니까? 어제 갔습니다. 됐습니까? 뭔 일이 일어났다? 애들이 와갖고 엄마한테 그렇죠? 부모님들한테 나도 애완동물 막 이런 애들 보니까 졸은 애들 보니까 누가 떠올랐다? 긴 머리에 little girl이 떠올랐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뭔가 궁금해졌죠? 철 좀 들었을까? 그렇습니까? 잘 지내는 중일까? 이런 것들 그렇습니까? 오케이. 내용은 되게 평이하고요. 문법적인 거. 그래서 수고 외워야 할 수고가 뭐라고? Go for a walk. 그렇습니까? 산책하러 가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내 근처에 near me some kids came near me. near의 반대말 far from 됐습니까? 뭐뭐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far from 뭐뭐 근처에 near some kids near me came near me and asked. 여기에 came하고 asked 이딴 거 가지고 시험 문제 내는 놈들 많습니다. 됐습니까? 시제 일치죠. 당연히 ask 하면 안 된다는 거. came near me and asked. 그 다음에 A에게 B를 요구하다가 뭐라고? ask A for B. 됐습니까? ask A for B. A에게 B를 요구하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내용상 애완동물을 뭐 해달라는 것을 요청하는 거야? 사달라는 것을 요청한 거죠. 그러면 and asked whom? their parents. their parents가 하는 행동은 뭐? to buy a pet과 내용은 똑같죠. And asked their parents to buy a pet. 됐습니까? 그 다음 at that time 무슨 뜻이고? 그 순간 그때란 뜻이고 그럼 at that time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 At that moment 말고 또 뭐? Then도 있겠죠. Then I thought of. 됐습니까? At that time then I thought of whom? The little girl with long hair. with 대신 쓸 수 있는 거 who 시제가
But with this is the one who had long hair. I thought of the little girl who had long hair. 긴 머리를 갖고 있었던 little girl이 떠올랐다. 뭐 of 대신에 about을 써도 됩니다. Think about, think of 같으니까 I thought about the little girl. I thought of the little girl. I thought about the little girl who had long hair. 딴 Has she grown up? 무슨 시제예요? 현재 완료. 그럼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결과적이죠. 그렇죠? 그녀는 다 자라는 행동을 완료했을까? 완료적이죠. 다 자랐을까? 맞습니까? 그 다음에 Is she do well? 잘 지내다. Do well. 얘는 왜 현재 진행형 시제야? 현재 잘 지내고 있는 중인지 궁금하니까. 시제 주의하세요. Has she grown up? 완전 철 들었을까? 절 드는 행동을 완료했을까? 지금 현재 잘 지내는 중일까? Is she doing well? 그러니까 대답은 되게 잘하네요. 뭐 빠트린 거 없나 보겠습니다. 뭐 다 얘기했던 것들 뭐가 생겼던데 했고요. 그 다음에 뭐 빠트렸을 리가 없는 얘기 했고요. Forget to do 안 빠트렸고요. She forgot to send me an email. She forgot sending me an email. 보냈던 것을 잊었다. 뭐 비교해놨고요. Look at my schedule, which is filled with a few days later. I was sent 수동태다. 그래서 누가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by plus 행위자 행렬됐다. Yep. A few days later, they sent me to this house. 눈노트를 바꿔놨네요. 맞습니까? My new owner is an animal who lives alone. 뭐 주격관계대명사이겠네요. 그래서 얘가 살 때 했는 말이 보이네요. 뭐라 그래요? I want that dog, mom. I promise that I will take it. 뭐십니까? I will not eat it. 기타 질문. 왜? 뭐? Take a break. How long? 2 minutes. 2 hours는 모르겠고 뭔 말인지 hours는 뭔데 2 hours 아 토요일날 나올래 그러면? No 쌤이 오늘 내일 오래네요 어? 아니 오늘 끝내면 안 했어요 근데 귀찮아 쌤이 2시 오라고 나한테 아니 뭐 오늘 끝내면 안 해도 된다고 방금 앉잖아 내일 와서 춤춰야 어? 나한테 들었다고 했어 초딩들 아니 오늘 끝내면 내일 보강 안 해도 돼. 체크 브레이크 쉬어요 이제. 어? 알았어. 120초가 이제 가서 어디로? Let's take a break. 우리가 즐거운 거 같이 즐기는 거. 즐기는 거. 철문 대표 Thank you.
응?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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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아직 눈을 깨야 하고. 좀 추워진다, 그치? 낮에는 덥지 않은데. 똑같은데. 똑같다고? 아직 덥지. 낮에는 덥지. 덥지만 있어. 누가 문자를 나빠 문자를 들려 여기까지 여기까지 뭐해? What are you talking about? 안 났다? 대형파 잘 안 났다? 띄워버려? 띄워버려? 복도를 뛰고 있어. 열심히 복도를 뛰고 있어. 근데 클래식 카드는 이번 주에 일주일 동안 얼마나 있냐? 제가 진짜 쌤 반죠. 어? 제가 쌤 반. 아 쌤 추워서 이거. 뭐를? 어? 추워서. 아. 추워. 쌤을 볼까 안 되네요. 빨리 귀찮아요. 뭐라고? 빨리 귀찮았어요. 뭐가 귀찮다고? 빨리 귀찮아요. 어딜 가? 집에 집에 가기 귀찮다고 여기서 자려고 그냥 이거 하기가 귀찮아요. 그랬을까? 아니 근데 솔직히 씻는 애가 그거 알쌤이 씻어 그래. 뭐 장? 장? 그래. 아니 근데 솔직히 씻을 어떻게 했어? 그리고 뭐 국어 숙제장에 시를 쓰나 하는데 솔직히 시를 어떻게 써야지 모르겠어. 여의도 할 수도 있어. 아, 진짜 멋있고 도움이 개인적으로 아 정말 자, 충분히 쉬었지? 네. 오케이, 단어를 얼마나 공부했나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 넌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구만. 아니, 쌤 너무 바빠요. 바쁘지 그래, 시험 다가오면 바쁘지 그래. 근데 클래스 카드는 왜? 뭐 어쩌다고? 재혁이 고민하지. 아니 근데 미쳤구나 단체로. 아니 솔직히 아니 체육이 안 보였어요. 토요일로 와야 되겠다. 체육이 두 개 나서 있잖아 쌤. 아 그래? 네. 왜? 진짜 없네. 아니 쟤는 너무 바쁘네. 뭐? 아 바쁘구나. 그러면 네가 키우는 영어는 할머니 집에 보내야 되겠다. 어? 뭐? 어? 바쁘다며? 어? 그 영어 키울 시간 있나? 어? 영어를 키워. 어? 영어 키울 시간 없으니까 할머니 집에 보내. 어? 영어를 키울 시간이 없잖아. 영어를 할머니 집에 보내라고. 안 돼요. 안 돼? 영어가 얼마나 비싸나. 포크 할머니가 조금만 되고. 자, Before you read입니다. 이건 빨리 해. 뭐, 니들이 협조를 해야 빨리 하지. 오케이. 자, 그래서 언제가 보이네요. 언제? 언제? 언제 내가 친구들과 야구를 하고 있을 때 누가? 공이 뭐 했대요? 이웃집 마당 어디로? 이웃집 마당으로 뭐 했다? 날아갔다. 그럼 전체 시제가 뭐가 된 거예요? 과거가 된 거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가? 무섭게
어떤 남자가, 어떤 무색색인 남자가 뭐 했다? 밖으로 왔다, 나왔다. 누가? 그는 뭐였다? 그 집의 뭐였다? 주인이었다. 뒤에서 앞으로 꾸미겠네, 이건. 주인이 뭐예요? 오너. 오너. 무섭게 생긴이 뭐예요? 뭐라고? 스케어리 뭐. 오케이. 그 다음에 누가 내 모든 친구들은 올 뒤에 뭐 이런 얘기 하겠죠. 내 모든 친구들은 뭐 했다? 달아났다. 달아나다가 뭐예요? 오케이. 누가 나는 뭐된 상태다? 그렇죠. 어찌 혼자 뭐된 상태였다? 남겨진 상태였다. 나는 혼자 남겼다. 근데 반전이죠. 좀 포츄네이트 나왔으니까 이대에 어떤 상황? 좋은 상황이었죠. 포츄네이트 나왔으니까. 그는 뭐였다? 친절한 사람이었다. 그는 어찌 뭐하며? 환하게 웃으며. 그러니까 환하게 웃으며란 말은 미소를 가지고서, 이 말이죠. 미소를 띄고서, 말이죠. 미소를 띄면서, 큰 미소를 띄면서 뭐했다? 나에게 그 공을 뭐했다? 돌려주었다. 그러니까 A에게 B를 돌려주다가 뭘까? Give A to B. 뭐 Give A to B? 돌려주다라는 뜻. 뭐 이런 거 넣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일단 빈칸부터 채우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When I was playing baseball with my friends. When I playing baseball with my friends. 누가 더 볼이 뭐했다? Fly겠냐 이놈아? Flew 했다. Where? 어디로? Into a neighbor's yard. When I was playing baseball with my friends, the ball flew into a neighbor's yard. When I was playing baseball with my friends, the ball flew into a neighbor's yard. 그러니까 이웃의 마당, a neighbor's yard. into니까 뭐 속으로 이 말이죠. Into a neighbor's yard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그래서 누가 A scary looking man이 뭐했다? Came out 했다. A scary looking. 됐습니까? 그럼 개같이 생기는 뭘까? Like what? A dog looking. 하면 되겠죠. Dog looking. 됐습니까? Scary looking man이 뭐했다? Came out 했다. He was the owner of the house. 주인, owner. 됐습니까? A scary looking man came out. He was the owner of the house. A scary looking man came out. He was the owner of the house. Okay. 그러니까 무섭게 생겼으니까 누가 all my friends 뭐 했다? Ran away. I was left alone. 됐습니까? All my friends ran away. I was left alone. Left alone. 홀로 남겨진 left alone. All my friends ran away. I was left alone. Okay. 운 좋게도 fortunately. 그는 친절한 사람이 kind man. Fortunately, he was a kind man. 그래서 he gave me to the ball. 나를 누구에게 주었다? 공에게 주었다. back the ball. She gave me back the ball. She gave me back the ball. She gave he gave me back the ball. 어찌? With a big smile. 그러니까? Fortunately, he was a kind man. He gave me back the ball with a big smile. Fortunately, he was a kind man. He gave me back the ball with a big smil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친구들과 야구를 하고 있을 때 공이 이웃의 마당으로 날아 들어갔는데 누가 튀어나왔다? 무시무시하게 생긴 남자가 스케어리 루킹 맨이 튀어나왔다. 집주인이었고 무섭게 생겼으니까 달아났는데 혼자 있었는데 운 좋게도 친절했고 공을 돌려주었는데 어찌 돌려줬다? With a big smile. 됐습니까? 자 그럼 자세하게 볼 거 뭐 이런 거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When I was playing baseball with my friends. 여기 with의 뜻은 with my friends 할 때 with의 뜻은 함께. 함께죠. 친구들과 함께. 됐습니까? 오케이. 시간의 접속사죠. 시간에서 부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 오케이. Was playing 이런 시제를 보고 뭐라 그런다? 과거지. 과거에 하고 있는 중이었을 때 flew into. 그래서 여기에 얘는 보면 동사가 하나는 이런 느낌이고 하나는 이런 느낌이죠. 하나는 이런 느낌이고 하나는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느낌은 뭐예요? Was playing이죠. Was playing. 그리고 이런 느낌은 flew죠. 됐습니까? 그래서 하고 있는 중이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진행형, 얘는 단순 시제. 됐습니까? 다 과거에 있었으니까 과거 진행형, 단순 과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웃의 마당이 뭐라고? 이웃의 마당으로가 뭐라고? Into a neighbor's yard. 그 다음에 무시무시하게 생긴 scary look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친절해 보이는 뭘까? 친절해 보이는 kind looking 하면 되겠죠. kind looking, scary looking. 사진을 확인하세요. 친절해 보이는 검색하고 있다. came out. 밖으로 나왔다죠. He was the owner of the house. 됐습니까? 그 집 주인. The owner of the house. 그 애완동물 주인. The owner of the pet. 됐습니까? The owner of. The owner. 뭐뭐의 주인이란 표현. The owner of. The owner of. 오케이. 그 다음에 올 뒤에는 셀 수 있으면 복수. 달아나가. run away. Run away. 여기에 left는 반기하세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보고 뭐라 그래? 과거 수동태라 하죠. 내가 떠난 거야. 남들이 날 떠난 거야. 난 떠남을 당했죠. I was left. 난 남겨져 있었다. I was left. 나 왼쪽에 있었다 아닙니다. 됐습니까? I was left. 어찌 혼자. 됐습니까? I was left. 그러면 여기에 언론은 어찌시니까 여기에 언론은 어찌시니까 뭐로 바꿔 쓸 수 있지? Lonely. Lonely. 아 외로. 아 형용사로 갑자기 바뀐다. 예, 어찌시니까 그랬어. 예, 어찌시니까. 혼자란 뜻이니까. Lone 명사 외로움. 예, 어찌시 부사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거. I was left. 나 혼자. 나 혼자. 이거 또 해야 돼? 어? 나는 혼자 거기 갔다. I went there by myself. I went there by myself. 나 혼자 거기 갔다. By myself.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 Alone. I went there alone. 나 혼자 거기 갔습니다. I went there by myself. I went there alone. 나는 홀로 거기 갔다. Alone이 혼자 어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혼자일 때는 by oneself라니까 without others help은 뭐였어? Without others help 남의 도움 없이 그니까 뭐였어? For oneself였지. For oneself. Automatically. Automatically. 저절로. 저절로는 뭐였어? Of itself였잖아. 어? 몇 번째? 이제 여섯 번째 얘기한다. 어? 일곱. 어? 일곱 번째냐? I was left by myself. 나 혼자 남겨있었어. 운 좋게도 fortunately, luckily, the scary looking man. Was a kind man.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는 나에게 그 공을 되돌려줬다. He gave me back the ball. He gave me back the ball. He gave me back the ball. Okay. 크게 미소 지으며 with a big smile. 그렇습니까? With 뒤에 당연히 무슨 품사? 명사 와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크게 미소 지으며 with a big smile.
자, 이런 표현 중요합니다. 이거 크게 미소 지으며, 이건 분명히 시험 문제 나올 만한 부분이에요. With a big smile, 크게 미소 지으며, with a big smile. 영어스럽게 하면 큰 미소와 함께 공을 되돌려줬다는 얘기니까, 우리말스럽게 하면 크게 미소 지으며, with a big smile. 그렇습니까? 왜 크게 미소 지으면서 왜 with a big smile 했을까? 공에 맞아갖고 머리가 정신이 나간 거죠. 에? 그래서 준 거죠. with a big smile. 됐고. 재밌을 줄 알았어. 됐습니까? 아이고, 참, 애들 얼고 달래면서 수업하느라고 참. 자, 여기 중요한 건데요. 여기 일단 Writing Workshop A1인데요.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이 뭐예요? Looking for the owner. I'm looking for the pet은 많이 봤는데, I am looking for the owner네요. 애완동물 잃어버리고, I am looking for my pet인데, 이건 거꾸로, I am looking for the owner. 주인을 찾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 잃어버린 사람이 내 애완동물 찾아주세요가 아니고, 뭔가 유기된 동물을 발견한 사람이 만든 포스터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유기된 동물을 발견한 사람이 만든 포스터입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뭐다? I am looking for the owner. 주인을 찾습니다. 된 거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누구는 나는 이란 말이 한 거죠. 나는 뭐 했다? 난 발견했습니다. 그렇죠. 무엇을 고양이 한 마리를. 언제가 보이죠? 언제? 11월 21일 날. 무슨 그러니까 캘린더 타임일 때 전산 못 쓴다는 거 그 얘기 하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것은 뭐 하는 중이었었다? 그것은 울고 있는 중이었었다. 언제 무슨 형이죠? 그것은 울고 있는 중이었다. 그 다음에 어디에서가 보이죠? 어디에서? 보람시장 근처에 있는 상자 위에서. 자, 여기에 보람시장 근처에 있는 상자 위에서는 어떤 구조냐면 이런 구조겠죠. 그렇습니까?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구조죠. 둘 다 전치사가 필요하죠. 근데 둘 다 보람시장 근처의 할 때도 전치사 뭐가 필요하고 상자 위에 할 때도 전치사 뭐가 필요하죠. 보람시장 근처에 있는 상자 위에서 울고 있었다. 그 다음 계정에서 누구는 이 뭐예요? 그쵸? 그것은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것은 갖고 있었다. 무엇을 갖고 있었어요? 이름표를. 어디에? 목둘레에. 이런 뜻이죠. 목둘레에 이름표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갖고 있었다. 무엇을? 이름표를. 어디에? 목둘레에. 됐습니까? 그 다음 부분. 그것의 이름이 보이죠? 그것의 이름은 뭐다? 루시다. 지금까지 요 앞부분까지는 다 과거입니다. 난 발견했었다. 울고 있는 중이었었다. 이름표를 가지고 있었었다. 근데 고양이 이름은 루시예요 할 때는 당연히 무슨 시제? 현재. 팩트니까 지금부터는 팩트니까 현재죠. 이름은 루시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징은 어떻고? 흰색이고 그 다음에 뭘 갖고 있다? 노란 눈을 가지고 있다. 팩트니까 지금부터는 현재 시제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이를 정확하게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모르니까 지금 그냥 대충 이럴 것 같다라고 생각된다는 얘기죠. 나는 생각한다 이랬네요. 나는 생각한다. 무엇을? 이것이 대략 한 살이라는 것을.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는 돌보고 있다. 이거는 무슨 시제겠어요? 진행형. 그렇죠. 진행형. 내가 지금 누구를 돌보고 있는 중이다? 나는 지금 루시를 돌보고 있는 중이다. 이건 현재 진행형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만약 뭐뭐 한다면이죠. 만약 뭐뭐 하면. 만약 누가 뭐 한다면 여러분들이 안다면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무엇을? 그것의 주인을. 제발 나한테 뭐 하거나 뭐 해달라? 전화하거나 이메일을 보내달라.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주인을 찾습니다. 유기된 동물을 발견하고 붙인 포스터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빈칸 채우겠습니다. 아이가 뭐 했다? 파운드 했다. 무엇을? 버켓을. 언제? On November 20th. 그렇죠? I found a cat on November 20th.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것이 발견 당시에 하던 행동이니까 진행형이죠. 그래서 뭐? It was crying. 어디서? On a box near Boran Market. It was crying on a box near Boran Market. It was crying on a box near Boran Market. 됐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뭐 했다? It had 했다. 무엇을?
a name tag. It had a name tag. It had a name tag. What is around its neck? I found a cat on November 20th. It was crying on a box near Borough Market. It had a name tag around its neck. I found a cat on November 20th. It was crying on a box near Borough Market. It had a name tag around its neck. 됐습니까? 이름표가 있었으니까 이제 이름표가 있었으니까 당연히 뭘 알게 됐어? 이름 알게 됐죠. 그래서 뭐? Its name is Lucy. 인상착입니다. 그것은 흰색이고 It's white. 그리고 그것은 가지고 있다. Eyes. It is white and it has yellow eyes. It is white and has yellow eyes.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이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자신의 의견을 얘기합니다. It is about 1 year old.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am taking care of it now. Taking care of it now. I'm taking care of it now. I think it is about 1 year old. I am taking care of it now. 만약 if you if you know its owner, please call or email me. If you know its owner, please call or email me. So phone number 013-2573-9471. Email 주소는 sorahan@nmail.com. Email. 송이 할리니까 저렇게 했겠죠. 일단 대형파 언제 있었던 언제 어디서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언제 어디서 글 쓴 사람 포스터를 만든 사람은 11월 20일 날 어디서 모람시장 근처에 있는 상자 위에서 울고 있는 고양이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뭐가 있었 뭐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네임 태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름을 알게 되었는데 이름은 뭐다? 루시. 루시. 그렇습니다. 인상착이 흰색이고 아 놀랐습니까? 흰색이고 눈은 노란색이죠. 그러니까 뭐 털이 노랗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흰 고양이를 발견했습니다. 노란 눈을 가진 흰 고양이를 울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름은 루시입니다. 그 다음에 나이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대략 한 살쯤 된 것 같다.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돌보는 중이고 주인을 알고 있으면 전화해달라 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며칠 날에 할 때 캘린더 타임은 뭐? On November 20th. I found a cat on November. On November 20th 라는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하면 되겠다. When did you find a ca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t was crying.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그렇죠. 울고 있는 중이었다. 어디서? On a box near 보람마켓. 보람시장 근처에 있는 상자 위에서 On a box near 보람마켓. 뒤에서 앞으로 꾸미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름표 name tag 이름표 name tag 됐습니까? Around its neck its name is Lucy it is white 뭐 털이 흰색이라 그래서 털은 그럼 털이란 말을 넣고 싶으면 it has white fur 하면 되겠죠 it has white fur and it has yellow eyes 됐습니까? 그냥 희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있는 it은 당연히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죠. It is white and has yellow eyes. I think that it is about around 1 year old. I'm taking care of it now. I am caring about it now. 그렇죠. I am caring about it now. 그렇죠. 조금만 더 얘기해 볼까요?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뭐라 했습니까? I am caring for it now. I am looking after it now. 됐습니까? If you know its owner, 오너 되게 많이 쓰라고 했네. Please call or email me.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이번에는 뭐뭐 하는 방법입니다. 뭐뭐 하는 방법. 됐습니까? 책임감 있는 개주인이 되는 방법이래요. 책임감 있는 개주인이 되는 방법. 뭐뭐 하는 방법이네. 뭐뭐 하는 방법이 뭐죠? How to겠죠. How to. 됐습니까? 책임감 있는 이 뭐예요? 책임감 있는? Responsible. Responsible이죠. Responsible. 됐습니까?
그래서 첫 시작 어떻게 하냐, 만약 네가 원한다면 시작하죠. 만약 여러분이 뭐 한다면, 뭐 하는 거, 개 기르는 것을, 개 한 마리 기르는 것을, 개 기르는 것을 원한다면.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은 해야만 한다, 이 말이죠. 해야만 한다. 무엇을? 많은 것들을. 그래서 많은 것들을 해야 된다 했으니까 예를 들면 좋겠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누구는, 여러분들은 뭐 해야만 한다? 밥을 줘야만 한다. 얼마나 자주? 매일. 의무를 얘기하는 거죠. 해야만 한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뭐 해야만 한다? 그것을 데리고 가야 되죠. 그렇죠. 그것을 데리고 가야죠. 무엇을 위해? 산책을 위해서. 얼마나 자주? 매일마다. 됐습니까? 매일마다 산책을 시켜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해야 되는 거 또 있죠. 여러분은 또한 그것에게 무엇을 줘야 돼? 목욕을 줘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뭐 해줘야 됩니까? 털을 잘라줘야 되죠. 얼마마다? 매주마다. 빈도를 계속, 어떤 빈도로 뭘 해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 쭉 깨고 있어야 돼. 뭐 하기 위하여? 책임감 있는 개주인이 되기 위해선 어떤 빈도로 뭘 해야 된다는 걸 쭉 깨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언제 그것이 아픈 상태가 될 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된다? 그것을 데리고 가야 되죠. A를 B에게 데리고 가야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수의사에게 데리고 가야만 한다. A를 B에게 데리고. 그 다음에 뭐 하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무엇을 잊지 말아라? 개와 함께 놓는 것을 잊지 말아라. 만약 여러분들이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만약 이 모든 일들을 할 수만 있다면, 뭐를 가지고서 할 수 있다면? 책임감. 무엇을 가지고 할 수 있다면? 사랑을 가지고서 할 수 있다면.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면, 뭐를 가지고서? 사랑을 가지고서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될 수가 있다. 뭐가 될 수 있다? 좋은 주인이 될 수 있다. 됐습니까? 그럼 빈칸 채워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if you want, 무엇을? To keep a dog, you should do, have to do. 이렇게 하면 되겠죠. You should do, you have to do. 또 있죠? 많죠? 의무를 얘기하는 거. You ought to do. 그렇죠? 그렇죠? 본문에는 should를 썼습니다. You should do many things. You should do many things. 그래서 많은 일들을 해야 된다 했으니까 예를 들어야 되겠죠. 예를 들자면, for example, you have to feed it and take it for a walk every day. 그래서 매일의 빈도로 해야 될 게 두 가지가 나왔죠. Every day 해야 되는 건 feed it and take it for a walk. 산책 데려가기와 밥 주기. You have to feed it and take it for a walk every day. You have to feed it and take it for a walk every day. 됐습니까? For example, you have to feed it and take it for a walk every day. For example, you have to feed it and take it for a walk every day. 그 다음 해야 될 거. 여러분들 또한 해야만 하는 거죠? You also have to give it a bath and cut its fur or hair every week. You also have to give it a bath and cut its hair every week. 이번에는 어떤 빈도? Every week. 매일이 아니고 이번엔 매주 해야 할 일은 give it a bath and cut its hair. 그러니까 목욕시키고 털 깎아주기. 사실 털 깎는 건 매주 안 해도 됩니다. You also have to give it a bath and cut its hair every week. 내가 깎고 싶을 때 하면 됩니다. 그냥. 그러니까 You also have to give it a bath and cut its hair every week. 대신 이 뭐야 그루밍 털 빗어주는 거 매일 해야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건 매일 있는 일 아니죠. 그 다음은 언제? When it is sick, you should take it to an animal doctor. Take it to B죠. You should take it to an animal doctor. When it is sick, you should take it to an animal doctor. 그 다음 잊지 말아라가 나오네요. 그렇죠? 그것과 놀아줘야 하는 걸 잊지만 play with it. 됐습니까? Don't forget to play with it. Remember to play with it. Be sure to play with it. Make sure to play with it. Make sure that you play with it. 다 기억나십니까? You should play with it. 됐습니까? Don't forget to play with it. 그래서 do all these things 어찌 with love. 크게 미소 지으며 you can be your girl. 크게 미소 지으며
With a big smile. 애정을 가지고서 with love you can be a good owner. 오케이. 그럼 일단 어휘, 중요한 어휘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개를 기르다. Give a dog. 바꿀 수 있는 표현은 raise a dog. grow는 보통 식물에 많이 쓰. grow를 못 쓰는 건 아닌데요. 보통 식물에 많이 쓰이고 동물은 raise를 많이 쓰죠. raise. raise하고 rise의 차이점은 raise 키우. raise는 들어 올리다, 기르다. 올리다, 기르다. 또 rise는 올라가다. 자동사, 타동사. If you want to raise a dog, if you want to keep a dog, keep을 써서 애완동물을 기르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잘 보살펴 주는 거니까. 예? raise는 타동사, 무엇 무엇을 들어 올리다, 무엇 무엇을 기르다고. 얘는 올라가다고. 목적어를 가질 수가 없죠. 올라가다는 뒤에 where가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동사라고 rise. 오케이. 그래서 should 대신 쓸 수 있는 거 you have to, you must, you ought to do many things. 많은 일들, 많은 일들, 많은 일들 하면 정리해봅시다. 뭐 해야 됩니까? 밥 줘야 되죠. 또 산책하러 데리러 나가야 되죠. 또 목욕시키고 털 깎고 또 아프면 병원 가야 되죠. 그렇죠? 뭔가? 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이죠. For example, for example 바꿔 쓸 수 있는 말 표현은 for instance죠. For instance, for example, 예를 들자면 INSTANCE. For instance, for example, 예를 들자면 you must fit it. You have to fit it. You ought to fit it. You should fit it. Don't forget to fit it. Be sure to fit it. 그렇죠? And take it for a walk. 그것을 산책시키러 데리고 가다. Take it for a walk. 산책하러 가다. Go for a walk. 그러니까 take it for a walk every day. 매일 해야 될 거 feed. Take it for a walk. 맞습니까? 그 다음에 너는 또한 줘야만 한다. You also have to give it a bath. 그것을 목욕시켜주다. Give it a bath. You also have to bathe it. 그쵸? You also have to bathe it. And cut its hair every week. 매주마다 해야 될 건 give it a bath and cut its hair. 맞습니까? 그 다음에 아플 때 when it is sick. 맞습니까? 그것을 데리고 가야 한다. You should take it. Where? To an animal doctor. Animal doctor. Animal doctor 같은 말은 to a vet. 아, 맞죠? To a vet. You should take it to a vet. 원래는 vet도 줄임말이 veterinarian의 줄임말이죠. 박쥐는 여기 있고요. 어. 뭐야 자꾸? 눈 터뜨리. 아니 뒤에도 하고. 뒤에서 남선이 이제 저희 이번에 이렇게 건너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 이명근이 저거 내가 그 뒤에 내가 뭐라고 맞다고 어떻게 알아? 이거 내가 맞다고 누군지가 이렇게 뭐라고 어떻게 알아? 뭐라고 알아? 언제 수요일날 병원 가니까 병원 계속 다녀. 지진은 좋아한다. 지진은 좋아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당부하는 표현. 그래서 함께 놀아야 하는 거 잊지 마세요. Don't forget to play with it. Be sure to play with it. If you can do all these things, 사랑을 가지고서 with love. 크게 미소 지으면서 with a big smile. 됐습니까? with을 써서 그런 표현도 된다라는 거. 됐습니까? You can be a good owner. 그 다음에 wrap up 9 to 8. 됐습니까? 누가?
내 딸 줄리가 무엇을 애완동물을 언제 원했다? 과거에 원했다. 그래서 원하는 게 원이 돼서 결과적으로 그래서 누구는 나는 누구를 딸을 어디로 애완동물 가게로 뭐했다 데려갔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 어디서 거기에서 무엇을 뭐했다 찾았다. 그러니까 A를 B에게 데려가다 보이네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는 무엇을 그 개를 뭐했다 선택했다 이 말이죠. 선택했다. 그리고 무엇을 그것을 이 빠졌죠. 그것을 어디로 집으로 뭐했다 데려왔다. A를 B에게 데려가고 위에도 A를 B에게 데려가더니 또 A를 B에게 데려가다 또 나오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언제 처음에는 처음에 영어로 뭐죠? At first. 누가 줄리가 무엇을 개를 뭐 해줬다? 잘은 없는데 본문에는 돌봐주었다. 됐습니까? 개를 돌봐주었다. 됐습니까? 처음에는 줄리가 개를 돌봐주었다. 오케이. 그래서 몇 달 후에 이 말이죠. 몇 달 후에 그런데 누가 줄리가 자 더 이상 뭐뭐 하지 않다가 보이죠? 그래서 더 이상 뭐뭐 하지 않는다. 더 이상 그 개를 돌보지 않았다. 됐습니까? 요런 거 써도 되는데 여기서는 딴 걸 썼네요. 됐습니까? 더 이상 돌봐주지 않았다. 이제 화가 났겠죠? 아, 화내기 전에 말부터 했네요. 그래서 나는 자 여기에서 보면 뭐가 보이냐 말했단데 누구누구에게 뭐뭐 하라는 것을 말했다가 보입니다. 됐습니까? 네, 그런 거 할 때 뭐 써야 되는지 알죠? A에게 뭐뭐 하라는 것을 말하다. 그쵸? 말하다가 많은데 A에게 뭐뭐 하라는 것을 말하다죠. 나는 누구에게 줄리에게 무엇을 그 개를 돌보라는 것을 뭐 했다? 말했다. A에게 비비 뭐뭐 하라는 것을 말했다. 오케이. 그러나 말이죠. 그러나 그녀가 뭐 하기를 그녀가 말하기를 누가 어떻다라는 것 그녀가 바쁘다라는 것을 이번에는 또 말했단데요. 말했단데 이번에는 뭐가 나오냐 누가 뭐뭐 하다는 것을 말했다죠. 이번엔 그렇죠? 대절을 끌고 다니는 말하다죠. 이번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원인 그래서 바쁘다라고 말한 게 원인에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는 누구를 그게를 누구에게 새 주인에게 뭐 했다 보냈다. 됐습니까? 이거의 본문에는 수동태로 표현되어 있었죠. 됐습니까? A에게 B를 보내다 되고. 오케이. 그래서 줄리는 언제 책임감이 없었다? 과거에 책임감이 없었죠. 그리고 나는 누구를 불쌍하게 생각했다? 자, 누구에 대한 불쌍한 마음을 느끼다 이런 표현이죠. 누구에 대한 그렇죠. 뭐 이런 수고죠 이것도. 됐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일단 빈칸부터 쭉 채워보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My daughter Julie가 뭐했다? Wanted 했다. 무엇을? A pastor. 그래서 내가 뭐했습니까? So I took her to the pastor. 그렇죠? I took her to the pastor and we found a cute dog there. 그래서 또 데리고 오는 거네요. 아, we가 골라야죠. We chose it and took it home. 왜 to가 없습니까? home이 to home 할 필요 없는 home이니까. 부사의 home이니까. We chose it and took it home. We chose it and took it home. We chose it and took it home. 그래서 언제? At first. 누가? 줄리가 아 이거 있네요. took 어떤 care? 그렇죠. took good care of it. Julie took good care of it. Julie took it. Julie took care of it well. 그래서 언제? A few months later. 그런데 a few months later, however, Julie didn't take care of it anymore. Julie didn't care of it anymore. 그래서 일단 얘기를 하는 말을 한번 해본 거죠. A에게 뭐 하라는 거 말한 거죠. I told her to take care of her pet, but 이번에는 라는 것을 말하는 말했다죠. But she said she was busy.
돌보라고 말했는데 바쁘다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바쁘다고 말한 게 원인이 된 거죠. 그래서 시제가 과거니까 so I sent it to a new owner. So I sent it to a new owner. 이 new owner가 혼자 사는 할머니죠. Elderly woman. An elderly woman who lives alone. Julie wasn't responsible. And I felt sorry for the dog. So I felt sorry for the dog. I felt sorry for the dog. 응? 뭐가? 마우스 재진이 오케이, 그래서 보겠습니다. 일단 본문의 내용을 쭉 한 거기 때문에 내용 정리는 특별히 할 건 없고요. 문법적인 것들 살펴보면 At first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good 빼고 할 수 있는 거 아까 했던 그거, 그 다음에 a few months later 바꿔 쓸 수 있는 거 아까 했던 거 다시 한번 보고요. didn't take care of it anymore. 자, anymore 대신 더 이상 뭐뭐 하지 않는다를 어떻게 바꿔 써도 된다라는 거, any 놓은 거 말고, 그 다음에 A에게 뭐뭐 하라는 것을 말하다. 오케이. 말해서 안 들으면 그 다음엔 시키겠죠. 하라고 시키다로 바꿔보겠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그것을 애완동물을 돌보라고 시켰다. 그러나 여기에 생략된 말, 그러니까 얘가 쎄 있었다라는 거. 말하다가 많은데 이럴 때 쓰는 건 이거고 저럴 때 쓰는 건 이거고 이런 얘기 많이 했죠. So I sent it to a new owner. 그래서 it을 구어로 바꿔보도록 하겠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send 동사는 무슨 동사니까? 타동사. 난 타동사 중에서도 수여동사죠. 목적어 두 개 가질 수 있죠. Julie was not responsible. 여기에 responsible 대신 responsibility를 넣어서 똑같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responsible 대신에 responsibility를 넣어서 똑같은 얘기가 되고 싶다. 그 다음에 뭐뭐에 대해 미안함을 느끼다. feel sorry for. feel sorry for. 됐습니까? 자, 그래서 at first. 무슨 뜻이고? 처음에는. 이란 뜻이고. 같은 표현은? In the beginning, at the beginning 이 가능하죠. At the beginning, in the beginning. 처음에는 at the beginning, in the beginning. In the beginning, at the beginning, at first. 비긴 쓸 줄 알잖아. 근데 뭐 아 비긴 쓸 줄 모르. 왜 미안합니다. 과대평가할 겁니다. 빙 썼어요. 빙. 오 진짜. At the beginning, Julie took good care of it. Good 빼고 Julie took care of it well. A few months later, 대신. After a few months, however, she didn't take care of it anymore. Anymore 빼고, any longer 빼고, she. Don't take care of it. 자, 여러분들 지금 뭘 모르는 것 같은데, 노런 거는 붙어서 쓰고요. not 의 위치에 들어가면 됩니다. 노런 거는. Take care of it. 오케이. 얘가 그러면 없어지면 그냥 없어지냐? 아니요. 아니요. She no longer took care of it. She no longer. 이거 시험 문제 나왔었어. 2년 전에. She no longer. 2년 전에 나왔으면 지금 또 나올 때도 있겠죠. 뭐, 그럼 말고. 공부하지 마세요, 그러면. She no longer took care of it. She didn't care of it anymore.
She no longer took care of it anymore는 띄었습니다. any랑 more랑. She didn't care of it anymore. She no longer took care of it. 그래서 A에게 뭐뭐 하라고 말하다는 tell A to do. 그래서 말해서 안 들으면 나는 시켰다. I 나는 시켰다. 이 부분을 사역동사 써서 바꾸란 말이죠. 시제가 I made her take care of her pet 하고 갔죠. 내용은 I made her take care of her dog, her pet. I had 써도 되겠죠. had 써도 사역동사. I had her take care of her pet. told는 말했었단데 make, made나 had를 쓰면 하라고 시켰다 라는 뜻으로 조금 비슷하지만 문법적으로 달라지죠. 사역동사니까. But she said, said 다음에 생겼던 말, she said that she was busy. Busy with her school work. 됐습니까? Okay, 그렇죠. 센스가 빤스네요. 좋네요. She was busy with school work. 됐습니까? She said that she was busy with her homework. 뭐라 그러면서 바쁘라 그럽니까? Look at my schedule filled with homework. 라 그러면서. 됐습니까? So I sent it to a new owner. It. It을 주어로. 그렇죠. It was sent. It was sent. 보내졌다. To a new owner by me. It was sent to a new owner by me. 됐습니까? 근데 혹시 send는 이거 되는 애 아니야? 한 개 더 만들어. 그렇죠. Send AB가 되는 애죠. 됐습니까? 그러면 누가 받았다야? New owner. A new owner was sent it by me. 보내주고. A new owner was sent. 받았다. Was을, is을, 누구에 의해? By me. 보내고요. Julie was not responsible. 자 그러면 responsibility를 쓰며 써서 똑같은 표현은 Julie. 그렇죠. Didn't have responsibility. 줄리 wasn't responsible. Julie wasn't responsible. Responsible은 형용사니까 was랑 써야 되겠죠. Julie wasn't responsible. Responsibility는 명사니까 Julie didn't have responsibility. Julie was not responsible. 뭐더도? Julie was not responsible for the dog, for the pet. 뭐에 대한 책임감이 없었다? Pet에 대한 책임감이 없었다. Julie was not responsible for the pet. Julie didn't have responsibility for the pet. 뭐 so I felt sorry for the dog. I'm sorry for. 뭐뭐 때문에 고맙다. Thank you for. 뭐뭐 때문에 미안하다. Sorry for. Sorry for. Be sorry for. Feel sorry for.